포레스트 검프, 윈스턴 그룬 저의 한 가지 말해둘 것이 있다. 바보가 된다는 것은 절대로 초콜릿처럼 달콤한 일은 아니다. 사람들은 바보를 비웃고 신경질을 내며 형편없는 대접을 한다. 장애자를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불만은 없다. 나는 내가 꽤 재미있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바보였다. 나의 IQ는 70 정도로 사람들은 그것으로 나를 바보로 규정한다. 그러나 아마 나는 천치나 심지어 능전응하에 더 가까울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개인적으로 나는 나 자신을 얼간이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바보는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바보를 몽고증 환자의 하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몽고증 환자란 중국 사람처럼 보이도록 두 눈을 꼭 감고 침을 질질 흘리며 자위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나는 느리다. 나도 그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똑똑할지도 모른다. 내 마음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나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말로 하거나 글로 쓰려고 노력하면 도통 아무것도 나오지를 않는 것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에게 보여주겠다. 언젠가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뜰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한 다발의 관목을 심으려 하고 있었는데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포레스트, 돈 좀 벌어보겠냐? 그래서 나는 말했다. 응. 그래서 그는 내게 땅을 파는 일을 시켰다. 하루 중 가장 더울 때 약 10술의 가량의 흙을 신바람나게 날랐다. 일을 모두 마쳤을 때 그는 주머니를 뒤져서 1달러 지폐짜리를 꺼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싼 품삯 때문에 소동을 벌여야 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는 대신에 나는 빌어먹을 1달러짜리 지폐를 받아들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고맙습니다 느니 뭐니하고 입속에서 중얼중얼거리고 자신을 바보처럼 느끼며 그 돈을 손 안에서 구겨지고 거리를 계속 걸어 내려갔다. 내가 말하는 의미를 알겠는가? 이제 나는 바보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아마도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바보에 관해서 많은 것을 읽었다. 도스토옙스키의 바보로부터 리어왕에 나오는 바보, 포크너의 바보, 벤지 심지어는 앵무새 죽이기에 나오는 부울에들리까지 모조리 읽었다. 이제 그는 진지한 바보였다. 그러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의 하나는 오브 마이스 앤 맨의 레니이다. 작가들의 대부분은 바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작품에 나오는 바보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항상 영리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그것에 동의한다. 어떤 바보라도 그럴 것이다. 하하.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엄마는 내게 남북전쟁에서 싸운 레이던 베드포르 포레스트 장군의 이름을 따서 포레스트라고 이름을 붙였다. 엄마는 우리들이 항상 포레스트 장군의 가족과 어떻게 해서인가 친척이 된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쿠클락스크란 KKK 단을 창단했고 할머니조차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빼놓고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엄마는 말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말에 나도 동의하고 싶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서 그랜드 이그젤티트 피슈포트라고 하던가 혹은 그가 그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던 간에 그는 한때 시내에서 총포상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마 내가 12세가량 되었을 때의 일로서 그곳을 지나갈 때 나는 진열창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는 그 안에 커다란 교수형 집행이 네올가미를 진열해 놓고 있었다. 내가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자 그는 자신의 목에 올가미를 감고서 마치 목이라도 매달 것처럼 바짝 조이고는 혓바닥을 쭉 빼물고 나에게 겁을 주려고 했다. 나는 도망을 쳐서 누군가가 경찰을 불러서 그들이 나를 엄마에게 집까지 데려다 줄 때까지 주차장의 자동차들 뒤에 숨어 있었다. 하여간 포레스트 장군이 그 밖에 무슨 훌륭한 일을 했든 간에 KKK 단을 창시한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은 아니었다. 어떤 바보라도 그런 말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해서 내 이름을 얻었던 것이다. 우리 엄마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태어난 직후에 살해당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전혀 모른다. 그는 부두에서 하역 인부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유나이티드 후루츠 회사 소속의 화물선의 하나에서 크레인이 바나나를 가득 담은 커다란 그물을 내리고 있을 때 무엇인가가 고장이 나서 우리 아버지의 위로 떨어져 내렸다. 우리 아버지는 그것에 깔려서 팬케이크처럼 납작해져 버렸다. 언젠가 나는 어떤 사람들이 그 사고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 사고는 끔찍한 참사로서 반 톤이나 되는 바나나가 우리 아버지를 완전히 으깨버렸다고 했다. 나는 바나나 푸딩 마늘 빼놓고는 바나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바나나 푸딩 마늘은 끔찍히 좋아한다. 엄마는 유나이티드 후루츠 회사로부터 얼마간의 부조금을 받았으며 우리 집에서 하숙을 쳤기 때문에 생활에는 별로 지장이 없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다른 아이들이 놀려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로 나를 집안에만 가둬두었다. 여름날 오후 못 견디게 더울 때 그녀는 나를 거실에 집어넣고 햇빛을 차단하여 시원하도록 차양을 내리고 내게 라이메이드를 만들어주었다.
그리고는 그곳에 앉아서 특별히 아무런 내용도 없는 이야기를 마치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에게 얘기해 주듯 내게 들려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익숙해져 있었으며 또 얘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왜냐하면 엄마의 목소리는 나로 하여금 진정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내가 자라나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는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어울려 놀게 했으나 그때 그들이 모두 나를 놀려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사내 아이가 나를 놀려대다가 막대기로 나를 때려 끔찍한 상처 자국을 남겼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어머니는 내게 그 아이들과는 더 이상 함께 놀지 말라고 말했다. 나는 계집애들과 놀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도 잘 되지를 않았다. 그 이유는 계집애들은 모두 내게서 도망쳐버리기 때문이었다. 엄마는 내가 다른 모든 아이들처럼 될 수 있도록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나를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 동안 학교에 다녔을 때 선생님이 찾아와서 엄마에게 다른 학생들과 함께 다니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1학년은 마치게 해주었다. 때때로 나는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 그곳에 앉혀져서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도통 알 수가 없었으나 창밖에 있는 커다란 늙은 떡갈나무에 앉아있거나 기어오르거나 하고 있는 새들이나 다람쥐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러면 선생님이 다가와서 크게 야단을 쳤다. 또 어떤 때는 정말로 이상한 동물이 내게 달려와서 악을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그녀는 나를 밖으로 나가게 하고 복도에 있는 벤치에 앉아있게 하기도 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나를 쫓아다니거나 나를 비웃을 수 있도록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이외에는 나와 절대로 놀아주지 않았다. 단 한 사람, 제니 커란을 빼놓고는 말이다. 그녀는 최소한 내게서 도망은 치지 않았으며 이따금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그녀의 옆을 걸어가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 다음 해가 되자 그들은 다른 종류의 학교에 나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학교는 을씨년스러웠다. 그곳은 그들이 마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낼 수 있는 괴상한 아이들을 모조리 모아놓은 것 같았다. 나이는 내 나이 또래와 더 어린 아이부터 16세이나 17세 가량의 커다란 아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온갖 종류의 지진아와 경련증 환자와 심지어는 혼자서는 밥을 먹을 수 없거나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었다. 나는 아마 그 가운데서는 가장 증세가 가벼웠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14세 가량의 덩치도 크고 뚱뚱한 사내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마치 전기휘자나 그런 것에 앉아있는 것처럼 경련하게 만드는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우리들의 선생님인 미스 마가레트는 그가 이상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할 때는 나에게 항상 함께 따라가라고 명했다. 그러나 그는 어차피 그런 짓을 했다. 나는 그를 못하게 할 방법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변기에 하나에 걸터앉아서 그가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교실로 데려오고는 했다. 나는 그 학교에 6년가량 동안 다녔다. 그러나 그곳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선생님들은 손가락을 그림을 그리게 하고 조그만 물건들을 만들게 했으나 대개는 우리들에게 운동화의 끈을 매는 법이나 음식을 흘리지 않는 법을 가르치거나 했다. 특별히 이렇다 하고 배우는 책도 없었다. 우리들에게 교통표시를 읽는 방법이나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사이의 차이점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 이외에는 말이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심각한 바보들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나는 그 학교는 정상인들의 주변에서 우리들을 격리시켜 놓으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누가 한 무리의 정신지진아들이 자기 주위를 맘대로 쏘다니는 것을 원하겠는가? 나 같은 사람조차 그것은 이해할 수가 있었다. 내가 13세가 되었을 때 몇 가지 몹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첫째로 나는 갑자기 몸이 커지기 시작했다. 나는 6개월 동안에 6인치 나자랐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노상 내 바지를 늘여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한 나는 너무나 커져버렸다. 16세가 되었을 때 나는 키가 6피트 6인치에다 체중이 242파운드나 되었다. 나는 선생님들이 내 체중을 달아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다.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이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 어느 날 나는 바보들의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슬렁어슬렁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자동차가 한 대 내 옆에 다가와서 멈췄다. 어떤 사나이가 나를 불러 세우더니 내 이름을 묻는 것이었다. 이름을 말해주자 그는 내가 어떤 학교를 다니느냐고 물으면서 어떻게 너를 보지 못했을까 하고 궁금해하는 것이었다. 바보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자 그는 내게 한 번이라도 미식축구를 해본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위당이 나는 다른 아이들이 미식축구를 하는 것을 많이 보았지만 아이들이 한 번도 끼어주지를 않았다고 대답을 해야 옳았겠지만 이미 말한 것처럼 나는 길다란 대화에는 익숙치가 않아서 그냥 고개만 젓고 말았던 것이다. 그것은 신학기가 시작되고 2주일가량 지난 뒤의 일이었다. 사나흘이 지났을 때 그들이 찾아와서 나를 바보 학교에서 꺼내주었다. 그곳에는 우리 엄마가 있었고 자동차에 탄 남자와 깡패처럼 보이는 다른 두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내가 소란을 부릴 경우에 대비해서 와 있을 것이라고 나는 추측했다. 그들은 내 책상 안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꺼내서 갈색 종이 봉지에 집어넣고 마가레트 선생에게 작별 인사를 하라고 내게 명했다. 그러자 갑자기 놀랍게도 마가레트 선생은 나를 미친 듯이 와락게 하더니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서 나는 모든 다른 바보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침을 흘리고 몸을 경련시키면서 주먹으로 책상을 쾅쾅 두드렸다. 그렇게 해서 나는 바보 학교를 하직했다. 엄마는 자동차의 앞좌석에 그 사나이와 함께 앉아 있었고 나는 뒷좌석에 옛날 영화에서 본서로 경찰이 범인을 연행해 갈 때처럼 두 명이 깡패 사이에 끼어 앉아 있었다. 물론 우리는 본서로 가지는 않았다. 우리는 그들이 세운 새로운 고등학교로 갔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나를 학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교장실로 갔다. 엄마와 나와 사나이는 두 명의 깡패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교장실로 들어갔다. 교장은 넥타이와 헐렁헐렁한 바지에 얼룩이 있는 늙은 회색 머리의 남자로서 그는 영락없이 바보 학교 출신처럼 보였다. 우리들 모두는 의자에 걸터앉았고 그는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내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었으나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미식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나도 어느 정도 눈치로 때려잡을 수가 있었다. 자동차에 타고 있던 사나이는 윌러스라는 이름의 미식축구 코치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날 나는 다녀야 할 교실 같은 곳에는 가지 않았으나 윌러스 코치는 나를 데리고 락커룸으로 가서 깡패 하나가 온통 패드와 잡동사니가 달린 미식축구 유니폼과 얼굴이 다치지 않도록 앞에 보호대를 댄 플라스틱 헬멧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이 찾아내지 못한 유일한 장비는 신발로선에게 맞는 신발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크기의 신발을 주문할 때까지 나는 옛날의 운동화를 그냥 신을 수밖에 없었다. 윌리스 코치와 그 깡패들은 내가 혼자서 유니폼을 입을 수 있을 때까지 내게 유니폼을 입혀주었다가는 다시 벗겨내곤 하는 것을 10번이나 20번 가량 되풀이했다. 한 가지 한참 동안 고민했던 것은 서포터 건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착용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은 내게 그것을 설명해 주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리고는 하도 답답해서 깡패 하나가 동료를 보고 내가 멍청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했다. 그리고 그가 내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종류의 일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탓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내가 감정을 상했다는 얘기는 아니다. 나는 그것보다 더 심한 모욕을 당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을 깊이 머리에 새겨두었다. 잠시 뒤 학생들이 우르르 락커룸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축구 장비를 꺼내서 착용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고 윌러스 코치는 선수 전부를 모이게 하고 나를 그들 앞에 세우고 소개했다. 그는 내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시시한 소리를 짓걸려 대고 있었는데 그것은 평생에 그 누구도 나를 모르는 사람 앞에 세워놓고 소개를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절반쯤은 겁에 질려서 넋이 나가 있었던 탓이었다. 그러나 그 뒤에 몇몇 선수들이 다가와서 악수를 하고 내가 자기네 팀에 들어와서 기쁘다고 말했다. 그것이 끝나고 나자 윌러스 코치는 호각을 불었다. 그 호각 소리는 나를 대경실색하게 만들었으나 다른 아이들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운동장으로 흩어져 나갔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자면 한이 없지만 하여간 나는 그렇게 해서 미식축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윌러스 코치와 깡패 하나가 내가 플레이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를 해주었다. 미식축구에는 상대방 선수를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내게 설명해 주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차례 그것을 시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실망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도통 생각해 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그들이 방어라고 부르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들은 내 앞에 세 명이 선수를 세워놓고 나는 그들을 뚫고 들어가 공을 가진 선수를 붙잡도록 되어 있었다. 첫 번째 부부는 누워서 떡먹기였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다른 선수들의 머리를 밀어서 넘어뜨릴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공을 가진 선수를 붙잡는 방법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들은 나로 하여금 그 감각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20번쯤 떡갈나무에 태클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얼마 뒤 내가 떡갈나무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웠으리라고 추측한 그들은 나를 다시 3명이 선수와 공을 가진 선수들 앞에 세워놓고 내가 3명이 선수를 밀어젖힌 다음에 정말로 우악스럽게 공을 가진 선수에게 덤벼들지 않는다고 화를 냈다. 그날 오후에 나는 무수히 욕을 얻어먹었다. 연습을 끝내고 나는 윌러스 코치를 만나러 가서 공을 가진 선수에게 상처를 입힐까봐 도저히 그에게 우악스럽게 덤벼들 수가 없다고 말했다. 코치는 그는 축구 유니폼으로 완전히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상처를 입을 염려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나는 그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내게 화를 내고 또한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 경우 모두가 한패가 되어 나를 못살게 굴게 되지 않을까가 두려웠었다.
하여간 짧게 말한다면 내가 미식축구의 요령을 익히는 데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는 한편 나는 수업 시간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바보 학교에서는 우리들은 사실상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으나 이곳에서는 학생들은 공부에 대해서 훨씬 더 진지했다. 어떻게 해서인가 그들은 내가 3시간의 생활지도 수업을 받도록 해주었다. 그 시간에는 교실에 앉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면 되었다. 그리고 내게 읽는 법을 가르쳐주는 여선생과의 수업이 3시간이 있었다. 교실에는 우리들 두 사람뿐이었다. 그녀는 정말로 친절하고 아름다워서 여러 차례 나는 여선생에 관해서 몹쓸 생각을 하곤 했다. 미스 헨더슨이라는 것이 그녀의 이름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단 하나의 수업 시간은 점심 시간이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모두들 그것을 수업 시간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바보 학교에 다닐 때 우리 엄마는 내게 샌드위치와 쿠키와 과일 한 개, 물론 바나나는 아니다 를 싸주었는데 나는 그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를 갔었다. 그러나 이 학교에는 9가지나 10가지의 음식을 내놓는 학생 식당이 있어서 매번 나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마음을 정하는데 애를 먹곤 했다. 누군가가 무엇이라고 일러바친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약 일주일쯤 지났을 때 웰러스 코치가 내게 다가와서 모든 음식은 공짜니까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집어먹어도 괜찮다고 말해주었다. 빌어먹을. 누가 그런 줄 알았나? 생활 지도 시간에 누가 있었는지 상상해보라. 그것은 다름 아닌 제니커란이었다. 그녀는 복도에서 내게 다가와서 1학년 때의 나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금은 완전히 성장해 있었다. 아름다운 검은 머리칼, 길고 날씬한 다리, 그리고 아름다운 얼굴, 그리고 차마 여기서는 언급할 수 없는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 미식축구는 정확히 웰러스 코치의 취향대로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는 많은 것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으며, 그래서 늘 선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도 역시 악을 썼다. 그들은 내가 공을 가진 후 팀 선수를 다른 팀 선수들이 잡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해 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공을 라인의 한 중간으로 보낼 때 이외에는 쓸모가 없었다. 코치는 또한 나위 태클에 대해서도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많은 시간을 그 떡갈나무 옆에서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공을 가진 선수에게 우악스럽게 태클을 가할 수가 없었다. 무엇인가가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서 그러한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 학생 식당에서 나는 음식을 담아 가지고 제니 커란의 옆자리로 갔다. 나는 한마디도 말을 걸지 않았지만 그녀는 학교 안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유일한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그곳에 앉아있으면 기분이 좋게 느껴졌다. 대개의 경우 그녀는 내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얘기를 하고 있었다. 처음에 나는 몇몇 축구 선수들과 함께 앉아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내가 투명인간이나 되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최소한 제니 커라는 내가 그곳에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해 주었다. 그러나 얼마가 지난 뒤에 나는 어떤 아이가 역시 그곳에 노상화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내게 대해서 신랄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얼간아, 안녕. 하는 투의 말을 말이다. 이런 일이 한두 주일 계속되었으나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 참다 못해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도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얼간이가 아니야. 그러자 그 녀석은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제니커란이 그 녀석에게 조용히 하라고 쏘아붙였으나 그는 우유팩을 집어들더니 우유를 내 무릎에 부어버렸다. 그러자 나는 껑충 뛰어 일어나서 그것이 무서워서 식당 밖으로 뛰어나갔다. 2-3일 뒤 그 녀석이 복도에 있는 내게 다가와서 나를 묵사발을 만들어버리겠다고 말했다. 나는 하루 종일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지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늦게 체육관으로 향해 가고 있으려니까 그곳에 그는 한패거리의 친구들과 함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다른 길로 피해 가려고 했지만 그가 다가와서 어깨를 떠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온갖 욕설을 퍼붓고 나를 병신이니 뭐니 하면서 내 배에 주먹을 넣었다. 그다지 아프지는 않았지만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몸을 돌려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와 그의 친구들이 내 뒤를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죽을힘을 다해서 축구 연습장을 가로질러서 체육관을 향해 전속력으로 뛰었다. 그때 갑자기 나는 웰러스 코치가 외야석에 앉아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나를 쫓아오던 아이들은 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 버리고 웰러스 코치는 기묘한 표정을 얼굴에 띄고 당장 유니폼을 갈아입고 오라고 말했다. 잠시 뒤 그는 여러 가지 작전도를 그린 종이 쪽지를 들고 락커룸으로 들어왔다. 그것은 3가지의 작전도였다. 그리고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외우라고 지시했다. 그날 오후 축구 연습 때 코치는 모든 선수들을 두 개의 팀으로 늘어서게 했다. 그리고는 갑자기 쿼터백이 내게 공을 주었다. 따라서 나는 라인의 오른쪽 끝을 따라서 골포스트까지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선수들이 모두들 나를 잡으려고 쫓아오기 시작하자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다. 나를 따라 잡아서 쓰러뜨릴 때까지 7, 8명이 쫓아왔다.
웰러스 코치는 굉장히 좋아했다. 그는 껑충껑충 뛰면서 소리를 지르고 선수들의 등을 두들겨 주었다. 우리들은 이전에도 우리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없이 달리기 시합을 했으나 나는 누가 쫓아올 때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바보가 더 빨리 달리지 않겠는가? 어쨌든 간에 나는 그 사건이 있은 뒤에 훨씬 더 인기가 상승하게 되었고 팀 내의 다른 선수들도 내게 상냥하게 대해주기 시작했다. 우리들은 첫 번째 시합을 가졌고 나는 죽을 듯이 겁이 났지만 그들은 내게 공을 주었고 나는 두세 번 골라인을 통과했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그렇게 내게 친절할 수가 없었다. 그 고등학교는 분명히 나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가 공을 가지고 달리고 싶어하는 곳으로 가게 만들었다. 물론 내가 중앙에서처럼 다른 선수들을 떼어놓을 수가 없다고 해서 주로 그들은 사이드로만 달리게 했지만 깡패 한 사람은 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덩치가 큰 고등학교 하프백이라고 평했는데 나는 그가 그 말을 칭찬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편 나는 미스 헨더슨에게서 읽는 법을 많이 배웠다. 그녀는 내게 톰소여와 지금은 기억할 수 없는 다른 두 권의 책을 주었다. 나는 그 책을 집으로 가지고 돌아가서 모두 끝까지 읽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녀는 내게 시험을 치르게 했으나 화끈한 점수는 받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정말로 그 책들을 재미있게 읽었다. 얼마 뒤에 나는 식당에서 제니 커란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으나 오랫동안 그것으로 시비를 거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그 뒤 봄철에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내게 우유를 쏟아붓고 나를 쫓아왔던 녀석이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는 막대기를 들고 나를 병신이니 바보 천친이 하며 내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몇 사람의 통행인이 지켜보고 있었고 잠시 뒤에 제니 커란도 그곳에 왔다. 그때 나는 다시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떤 이유인지는 나도 모르지만 나는 그냥 도망치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 녀석은 막대기를 들어서 그것으로 내 배를 찔러댔다. 그때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에라,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는 그의 팔을 움켜잡은 뒤 다른 손으로 머리 꼭대기를 쥐어박았다. 그리고 그 한 방에 그는 끝장이 나고 말았다. 그날 밤 우리 엄마는 그 녀석의 부모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 그 내용은 만일 내가 그들의 아들에게 다시 한 번 손을 댔다가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나를 정신병원으로 보내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엄마에게 사건의 내막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그녀는 알겠다고 말했으나 나는 엄마가 심히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엄마는 나에게 너는 몸집이 크기 때문에 자칫하면 누구를 해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자신의 행동에 조심해야 한다고 타일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도 해치지 않겠다고 엄마에게 약속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나는 엄마가 자신의 침실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 녀석의 머리 꼭대기를 때린 사건이 내게 한 가지의 교훈을 가져다 주었다면 그것은 나의 축구 기술에 새로운 빛을 던져주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튿날 나는 웰러스 코치에게 나로 하여금 중앙으로 곧장 달리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오케이를 하자 나는 앞에 아무도 없어질 때까지 5명이 수비 선수를 해치고 달려가서 그들이 다시 나를 쫓아오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다. 그 해에 나는 주 대표팀의 선수로 선발되었다. 나는 그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엄마는 내게 두 켤레의 양말과 새로운 셔츠를 생일 선물로 주었다. 그리고 돈을 저축해서 주 대표팀 시상식에 갈 때 입을 새 양복을 사주었다. 난생 처음 가져보는 양복이었다. 엄마는 나를 위해서 넥타이를 메어주고 나는 새 양복을 입고 집을 떠났다. 호이. 주 대표팀 선발 축하연은 후로마튼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열리게 되어 있었다. 그곳을 웰러스 코치는 철로가 교차하는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었다. 우리들은 상을 받게 된 사람은 이 지역에서 6명이었다.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갔다. 그곳까지는 2시간쯤 걸렸는데 버스에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두 컵의 슬러피를 마신 나는 후로마튼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바지에다 오줌을 쌀 지경이었다. 버스는 후로마튼 고등학교의 강당에서 멈췄다. 그리고 강당 안에 들어갔을 때 나와 다른 몇 사람은 우선 화장실부터 찾았다. 그러나 간신히 화장실에 들어가서 바지의 지퍼를 내리려고 하자 지퍼가 셔츠 자락에 결려서 열리지를 않았다. 이렇게 한창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라이벌 학교의 친절한 선수 하나가 나가서 웰러스 코치를 찾아 가지고 깡패 두 명과 함께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은 내 지퍼를 열어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깡패 하나가 바지 아프려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찢어버리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웰러스 코치는 양손을 엉덩이 위에 얹고 말했다. 자네는 내가 이 소년을 지퍼를 찢어내 가지고 물건을 드러낸 채 식장으로 내보내리라고 생각하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리라고 생각하나? 그리고는 내 쪽으로 돌아서서 말했다. 포레스트, 이 행사가 끝날 때까지 너는 그대로 오줌을 참아야 해. 그 다음에 우리가 지퍼를 열어줄게. 알겠지. 나는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피곤한 긴 밤이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들이 화장실에서 나와 강당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다가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다.
우리들은 모든 사람의 앞에 있는 무대 위에 크고 긴 테이블에 앉혀졌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밤에 대한 최악의 공포는 서서히 실현되어 갔다. 강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연설을 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심지어는 웨이터들과 수위들까지도 나는 엄마가 이곳에 함께 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엄마 많이 나를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마는 집에서 유행성 독감으로 드러누워 있다. 마침내 상이 주어지는 시간이 되었다. 상품은 조그만 황금색의 축구공으로서 이름이 불려졌을 때 우리들은 마이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상을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말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또 누구든 그 밖에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모두들 20세기가 모두 지나가기 전에 집에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한 짧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거의 대부분이 상을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물러나서 이윽고 나의 차례가 되었다. 마이크 앞에 선 누군가가 큰 소리로 불렀다. 포레스트 검프. 건프는 만일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았다면 나의 성이다. 나는 일어나서 마이크 앞으로 가서 상을 받았다.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누군가가 미리 그들에게 내가 일종의 바보라고 말했기 때문에 특별히 나에게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광경에 너무나 놀라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어서 그곳에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다. 그러자 갑자기 모든 사람이 조용해지고 마이크 옆에 있는 사람이 몸을 기울이고 내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한마디 하라고 권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오줌이 마려워 미치겠어요. 청중들 모두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을 이상한 표정으로 마주 보면서 낮은 소리로 뭐라고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헬러스 코치가 연단으로 올라와서 내 팔을 움켜잡고 내 자리 쪽으로 끌고 갔다. 나머지 시간 동안 그는 나를 노려보고 있었으나 축하연이 끝난 뒤에 코치와 깡패들은 다시 화장실로 나를 데리고 가서 바지 지퍼를 찢어냈고 나는 양동이 한 통쯤 되는 양의 오줌을 누웠다. 검프. 코치는 내가 소변을 모두 마치고 나자 말했다. 자네는 말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군. 그 이듬해는 그다지 특기할 만한 일이 없는 해였다. 누군가가 주대표팀 시상식에서 바보가 오줌을 누웠다는 소문을 퍼뜨린 것과 수많은 편지가 미국 전체로부터 날아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 이외에는 엄마는 그것들을 전부 모아서 스크랩북에 붙여놓았다. 어느 날 소포가 뉴욕시에서 왔는데 그 소포 속에는 뉴욕 양키스 팀의 전 선수가 사인한 공식 야구공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그때까지 나에게 일어난 일 가운데서 최고의 사건이었다. 나는 그 공을 황금 벽돌처럼 소중하게 다뤘다. 어느 날들에서 토스를 하고 있을 때 커다란 늙은 개가 들어와서 공을 공중으로 던졌을 때 그것을 덥석 깨물어 버렸을 때까지는 말이다. 내게는 항상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곤 했다. 어느 날 휠러스 코치가 나를 부르더니 교장실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는 대학에서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나와 악수를 나누고 대학에서 미식축구를 계속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그들이 나를 계속 지켜보아왔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모두가 그 사람에 대해서 겁을 집어먹고 있는 듯 연상 고개를 숙이고 손바닥을 문지르고 그를 미스터 브라이언트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자기를 베어곰나고 부르라고 말했다. 나는 웃기는 이름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면에서 그는 곰과 닮은 면이 있기는 있었다. 펠러스 코치는 내가 그렇게 영리한 학생은 아니라고 지적했으나 곰은 그의 선수들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나의 공부에 특별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증했다. 일주일 후 그들은 내가 전혀 익숙치 못한 온갖 종류의 까다로운 질문을 가지고 나를 테스트했다. 얼마 뒤 나는 실증을 느끼고 테스트 받는 것을 그만둬 버렸다. 이틀 뒤 곰은 다시 찾아오고 나는 휠러스 코치에게 끌려서 교장실로 갔다. 곰은 실망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래도 계속 친절했다. 그는 내게 테스트에서 최선을 다했느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교장은 눈을 희번덕거렸다. 그러자 곰은 말했다. 그렇다면 불행한 일이군요. 왜냐하면 그 성적표는 이 소년이 바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교장은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으며 휠러스 코치는 주머니에 양손을 집어넣고 그곳에 서서 비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대학 축구선수로서의 장래의 종지부를 찍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대학 축구계에서 선수 생활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전능이라는 사실은 미합 중국 육군에는 전혀 아무런 인상도 주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고등학교에서의 나의 마지막 해였고 봄에는 다른 모든 학생은 졸업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연단 위에 나를 앉혀놓고 차례가 돌아오자 교장은 그들이 내게 특별한 학위를 수여하게 되었다고 공표했다. 나는 일어나서 마이크 앞으로 걸어나갔고 두 명의 깡패도 일어나서 나와 함께 걸어갔다. 내 생각에는 내가 주 대표팀 시상식에서 한 것과 같은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았다. 우리 엄마는 맨 앞줄에 앉아서 울면서 양손을 쥐어짜고 있었고 나는 정말로 무엇인가를 성취한 것 같아서 정말로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드디어 엄마가 소리치고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한 이유를 알 수가 있었다. 나에게 지방징병사무소나 그와 유사한 기관에 출두하라고 하는 육군으로부터의 징집영장이 나와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었으나 엄마는 알고 있었다. 그 해는 1968년으로서 온갖 빌어먹을 놈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엄마는 징집관들에게 건네줄 학교 교장으로부터의 편지를 내게 주었으나 나는 그곳에 가는 길을 잘못해서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미치광이 같은 광경이었다. 육군 제복을 입은 덩치가 큰 흑인이 사람들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그들을 반단위로 분류하고 있었다. 우리들이 모두 그곳에 서 있으려니까 그는 다가와서 소리쳤다. 좋다. 너희들 중위 절반은 저쪽으로 가고 너희들 중위 절반은 이쪽으로 가고 나머지 절반은 그 자리에 남아있어라. 사람들은 여기저기로 밀려다니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심지어는 나까지도 저 녀석은 천치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들은 나를 어떤 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우리들 모두들 줄을 세우고는 입고 있는 옷을 벗으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별로 달갑지가 않았으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들은 우리들의 모든 곳 양쪽 눈, 코, 입, 양쪽 귀를 들여다보고 심지어는 성기까지 살펴보았다. 어느 시점에서 그들은 내게 몸을 구부려보라고 말하고 내가 그렇게 하자 누군가가 손가락을 내 항문 속에 쑤셔넣었다. 이제 너는 죽었다. 나는 몸을 돌려서 그 놈을 움켜잡고 머리 꼭대기에 한 방 먹였다. 갑자기 방 안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내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공격에는 익숙해져 있었다. 나는 그들을 집어던지고 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하자 엄마는 당혹스러운 얼굴을 했으나 걱정하지 마라, 포레스트,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거야. 라고 말했다. 그러나 잘 해결되지는 않았다. 다음 주 한 대의 벤이 우리 집 앞에 멈춰서고 육군의 제복과 반짝이는 헬멧을 착용한 여러 명의 군인이 문으로 다가와서 나를 찾았다. 나는 내 방에 숨어 있었으나 엄마가 올라와서 그들이 나를 징병사무소까지 태워다 주려고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은 마치 내가 어떤 정신병자나 되는 것처럼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다. 커다란 사무실로 통하는 문이 있고 그곳에는 번쩍이는 군복을 입은 나이가 많은 군인이 있고 그 역시 나를 아주 조심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앉혀놓고 내 앞에서 또 다른 테스트를 했는데 그것은 대학 축구팀 테스트보다는 훨씬 쉬웠지만 그것 역시 유쾌한 일은 아니었다. 테스트를 끝내자 그들은 나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는 긴 테이블에 5명이 군인들이 앉아서 나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내가 받은 테스트의 결과처럼 보이는 것을 돌아가면서 보고 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모두 모여서 밀담을 나누고 그것이 끝나자 그들 중이 하나가 서류에 사인을 하고 내게 건네주었다. 그것을 갖고 집에 돌아오자 엄마는 그것을 읽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울면서 주님을 찾았다. 왜냐하면 그것에는 내가 바보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징병유예 처분이 되었다고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 주일에는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되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 우리 집에는 전화회사에서 교환수로 일하고 있는 여자 하숙인이 우리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미스 프렌치였다. 그녀는 참으로 친절한 숙녀로서 거의 남들과는 교제를 하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무척이나 무덥고 천둥 번개가 치고 있는 어느 날 밤 내가 그녀의 방 앞을 지나가려는데 문에서 얼굴을 내밀고 말을 거는 것이었다. 마침 오늘 오후에 맛있는 크림 과자를 한 상자 받았는데 한 개 먹어보지 않을래? 그래서 나는 네 하고 대답하고 그녀는 자기 방으로 나를 들어오게 했다. 그 크림 과자는 방 안에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과자를 한 개 집어주고는 한 개 더 먹겠느냐고 묻고 손가락으로 침대에 걸터 앉으라고 지시했다. 나는 아마 과자를 10개나 15개는 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밖에서는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쳐대고 커튼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그때 미스 프렌치가 나를 떠밀어서 침대 위에 드러눕게 만들었다. 그녀는 내 몸을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너는 그냥 눈을 감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녀는 말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어. 그리고는 이전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어떤 일이 내 몸에 일어났다. 나는 그것이 어떤 일인지는 말할 수가 없다. 나는 계속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것을 알면 나를 죽이러 들 테니까.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것은 내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관을 갖게 해주었다고. 문제는 미스 프렌치는 멋지고 친절한 숙녀이기는 하지만 그날 밤 그녀가 내게 한 것과 같은 행위는 제니 커란이 내게 해주기를 원해온 행위였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나의 상태로서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생각해낼 수가 없는 것이었다. 누군가에게 데이트를 신청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격다짐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경험 탓으로 나는 제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엄마에게 물어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다. 물론 나는 자신과 그 미스 프렌치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고 제니 커란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튿날 저녁 때 놀랍게도 제니 커란 자신이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났던 것이다. 그녀는 온통 흰 드레스로 차려입고 머리에는 핑크색 꽃을 한 송이 꽂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꿈꾸어온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오고 엄마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하고 아이스크림을 대접하고 나에게 방에서 빨리 내려오라고 소리쳤다. 나는 제니 커란이 문 앞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내 방에 뛰어들어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때 방을 나가기보다는 차라리 5,000명이 사람들이 죽어라 하고 내 뒤를 쫓아오는 쪽을 나는 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엄마는 2층으로 올라와서 내 손을 잡아 끌고 거실로 내려갔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는 것이 훨씬 좋았다. 엄마는 우리에게 영화 구경이나 가라고 말하고 집을 나설 때 제니에게 $3를 주었다. 제니는 그렇게 상냥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쉴 새 없이 얘기를 하고 깔깔거리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보처럼 빙긋빙긋 웃기만 했다. 극장은 바로 우리 집에서 5블럭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제니가 표 사는 곳에 가서 두 장의 표를 사가지고 우리는 안에 들어가서 좌석에 앉았다. 그녀는 내게 팝콘을 먹겠느냐고 묻고 그녀가 그것을 사가지고 돌아왔을 때 영화가 시작되었다. 그 영화는 두 사람에 관한 것으로서 보니와 클라이드라고 부르는 남자와 여자가 은행을 터는 얘기였다. 그 이외에도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나 영화는 온통 죽이고 총을 쏘고 하는 장면뿐이었다. 나에게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서로를 죽이고 총을 쏘고 하는 것이 이상스럽게만 보였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이 계속될 때마다 큰 소리로 웃었고 내가 웃을 때마다 제니 커라는 의자 속에서 몸을 움츠리고 의자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다. 영화가 절반쯤 상영되었을 때 그녀는 거의 바닥 근처까지 기어내려가 있었다. 나는 갑자기 그것을 깨닫고 그녀가 어떻게 하다가 의자 속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래서 나는 얼른 손을 뻗어서 다시 그녀를 제자리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녀의 드레스에 어깨를 움켜잡았다. 그녀를 끌어올리고 있을 때 나는 무엇인가가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깜짝 놀라서 밑을 내려다보았다. 제니 커란의 드레스가 커다랗게 찢겨져 입고 알몸이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다른 손으로 그녀의 알몸을 가려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녀는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고 나를 마구 때리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가 다시 떨어지거나 혹은 드레스가 완전히 벗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녀를 붙잡으려고 노력했다. 그러자 우리 주위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웬 소동인가 하고 고개를 돌려 우리 쪽을 살펴보려고 했다. 돌연 웬 남자가 통로를 달려오더니 제니와 나에게 환한 불을 비추는 것이었다. 그러나 불빛에 노출된 그녀는 갑자기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고는 벌떡 일어서서 극장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다.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두 사람이 다가오더니 나에게 일어서라고 말하고 나를 끌고 사무실로 데려갔다. 몇 분 뒤 내 명의경관이 도착해서 함께 가자고 말했다. 그들은 나를 끌고 순찰차로 가서 두 명은 앞좌석에 타고 두 명은 헬러스 코치의 깡패들이 한 것처럼 뒷좌석에 나와 함께 올라탔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들은 본서로 가는 것이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그들은 나를 어떤 방으로 데리고 가서 종이에다 내 손가락을 한 개씩 눌러대고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는 나를 유치장에 집어넣었다. 그것은 끔찍한 경험이었다. 나는 시종 제니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 그러나 얼마 뒤에 엄마가 나타났다. 엄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유치장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다시 내가 공경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다. 2, 3일 뒤 법정에서 어떤 종류의 의식이 행해졌다. 엄마는 내게 양복을 입혀주고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커다란 가방을 든 수염을 기른 친절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판사에게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짓걸려댔고 그 다음에는 엄마를 포함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또 다시 시시껄렁한 말들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차례가 돌아왔다. 수염을 기른 남자가 내 팔을 잡아 끌었기 때문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판사가 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어깨만 으쓱해 보였다. 그랬더니 판사가 그 외에 추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오줌이 마려워서 미치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나는 그곳에 거의 반나절이나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오줌통이 터지기 직전이었던 것이다. 판사는 커다란 낡은 참나무 책상 뒤에서 몸을 반쯤 내밀고 내가 마치 화성인이나 되는 것처럼 바라보았다. 그러자 수염을 기른 남자가 목청을 높여서 말을 하고 그 말에 따라서 판사는 그에게 나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라고 명했다. 수염난 남자는 나를 화장실로 데려다 주었다. 방을 나가면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불쌍한 우리 엄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는 것이 보였다. 어쨌든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판사는 턱을 쓰다듬으면서 모든 일이 매우 특이하지만 나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군대 같은 곳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엄마는 판사에게 미합중국 육군은 내가 바보라는 이유로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아침 대학에서 편지가 와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축구를 해준다면 등록금 면제로 대학을 다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도 얘기했다.
판사는 그것도 또한 이상하게 들린다고 말했으나 하지만 말썽 많은 내가 이 도시에서 떠나주는 한 그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짐을 싸가지고 엄마와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버스에 올라탔다. 나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그곳에는 엄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울고 있었다. 그것은 내게 너무나도 익숙해진 장면이었다. 그것은 나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졌다. 어쨌든 시간이 되자 버스는 출발하고 나는 그 도시를 떠났다. 코3. 우리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브라이언트 코치는 우리가 모두 반바지와 셔츠를 입고 줄지어 있는 체육관으로 나와 연설을 시작했다. 그것은 나 같은 얼간이조차도 이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헬러스 코치가 하는 연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의 연설은 짧아서 좋았지만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은 연습장으로 나갈 때 제일 끝에 버스에 타는 녀석은 버스가 아니라 브라이언트 코치 자신의 구두를 타고 가게 될 것이라는 협박이었다.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따라서 번개처럼 우르르 버스를 향해 뛰어갔다. 이 모든 것이 알라바마가 그 어디보다도 더 뜨거울 때인 8월 한 달 동안에 일어난 일이다. 말하자면 미식축구 헬멧 위에 계란을 깨뜨려 놓을 경우 10초 이내에 프라이가 되는 때였던 것이다. 물론 정말로 그런 실험을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다가는 브라이언트 코치의 화를 돋구게 될 테니까. 그 누구도 감히 브라이언트 코치를 화나게 만들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가 화나면 인생은 어려워진다. 견디기 힘들 만큼 브라이언트 코치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얼간이들을 나에게 보냈다. 그들은 내 숙소가 될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갔는데 누군가가 원숭이 기숙사라고 부른다는 캠퍼스 안의 멋진 벽돌 건물이 바로 그곳이다. 그 얼간이들은 나를 차에 태우고 그곳까지 데려간 다음 위층의 내 방으로 안내한다. 불행히도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건물이지만 정작 안에 들어가 보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처음에는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던 곳처럼 보였다. 사방이 너무나 지저분했으며 계단이나 문짝도 멀쩡한 것이 없었다. 방 안에는 학생 몇 명이 거의 옷을 걸치지 않고 누워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곳 온도가 화씨 110도는 좋게 넘을 것이 때문이었다. 홀에는 신문지 더미가 잔뜩 쌓여 있었는데 처음에 나는 우리더러 그 신문을 읽으라고 할까봐 겁을 먹었다. 어차피 대학은 대학이니까. 하지만 나는 이내 그 신문지의 용도를 알아차렸다. 사방이 하도 지저분하기 때문에 걸어다니다가 오물을 밟지 않도록 그 신문지로 덮어두려는 것이었다. 얼간이들은 나를 내 방으로 데려가며 거기에 내 룸메이트가 있을 거라고 했다. 커티스 뭐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정작 내가 도착했을 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은 내 짐을 풀고 욕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욕실은 시골 변두리에 다 쓰러져 가는 주유소 화장실보다 나을 것이 없어 보였다. 그러고 나서 그 얼간이들은 가버렸는데 가기 전에 한 녀석이 나더러 너하고 커티스는 둘 다 지독한 멍청이들이기 때문에 서로 잘 어울릴 거라고 짓거리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도 지겹고 해서 그 녀석을 뚫어질 듯 째려보았다. 그랬더니 그 녀석은 나더러 바닥에 엎드려서 팔굽혀펴기를 50번 하라고 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나는 몸에 먼지를 묻히지 않으려고 간이 침대 위에 신문지를 깔고 누워 잠이 들었다. 그리고는 꿈을 꾸었는데 날씨가 더우면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집 거실에 앉아 어머니가 타준 라임수를 마시며 어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꿈이었다. 그때 갑자기 문짝이 부서지는 소리가 나서 나는 간이 콩알만 해질 만큼 깜짝 놀랐다. 문 앞에는 험상궂은 얼굴을 한 녀석이 하나 버티고 서 있었는데 눈알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고 앞니가 하나도 없으며 콧잔등도 잔뜩 일그러진 몰골이었다. 머리는 마치 전구 소켓에 넣었다 꺼낸 것처럼 빳빳하게 위로 곤두서 있었다. 나는 이 친구가 커티스라는 녀석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는 마치 싸움터에도 나가는 사람처럼 씩씩거리며 바 안으로 들어오더니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살피는 것이었다. 그렇게 큰 키는 아니었지만 왠지 아이스박스를 연상케 하는 인상이었다. 그가 맨 처음으로 나에게 내뱉은 말은 어디에서 왔느냐는 질문이었다. 내가 모빌에서 왔다고 대답하자 그는 그곳을 형편없는 동네라고 깔아뭉개며 자기는 우프에서 왔다고 알려주는 것이었다. 그곳은 땅콩버터가 많이 생산되는 곳인데 만약 내가 땅콩버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자기 손으로 내 엉덩이에 버터를 쳐발라주겠다고 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나눈 대화라고는 그 정도가 고작이었다. 오후 연습 때의 운동장은 기온이 1만도 정도는 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도 브라이언트 코치의 얼간이들이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고함을 지르며 우리를 훈련시켰다. 나는 혀가 축 늘어져 마치 넥타이처럼 보일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연습을 하려고 애를 썼다. 이윽고 그들은 우리를 두 편으로 나누더니 패스 연습을 시켰다.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나도 수백만 가지 미식축구 작전이 담긴 교재를 받아보았다. 펠러스 코치에게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무것도 하려 하지 말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대학에 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그들이 알아서 가르쳐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때 휠러스 코치의 그 충고를 따르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가 막심하다.
처음으로 내 차례가 되어 패스를 받기 위해 뛰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엉뚱한 곳으로 뛰어갔던 것이다. 대번에 얼간이 대장이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대며 나에게 뛰어오더니 자기네가 보낸 미식축구 작전 교재를 공부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그쵸? 하고 내가 대답을 얼버무리자 그는 미친 말벌처럼 한참 동안 길길이 날뛰더니 조금 흥분이 가라앉아 운동장을 다섯 바퀴 돌라고 명령했다. 그동안에 자기는 브라이언트 코치와 함께 내 문제를 상의해 본다는 것이었다. 브라이언트 코치는 무슨 임금님이라도 된 것처럼 높다란 망루 위에 앉아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내가 운동장을 돌며 흘끗 쳐다보니 얼간이 대장이 그곳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자 브라이언트 코치는 목을 길게 들이고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마치 그의 뜨거운 시선 때문에 엉덩이에 불이 붙을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그때 갑자기 확성기에서 커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포레스트 검프, 망루 쪽으로 뛰어와. 나는 브라이언트 코치와 얼간이 대장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곳으로 뛰어갈 때면 언제나 차라리 뒤로 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러나 뜻밖에도 브라이언트 코치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가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는 신용을 해서 우리는 나란히 앉았다. 이어서 그는 다시 한번 자기네가 보내준 교재를 읽어보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헬러스 코치가 한 말을 설명하려 했지만 브라이언트 코치는 내 말을 가로막으며 어서 내려가서 패스 받는 연습이나 하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그가 별로 듣고 싶지 않았을 말을 해버리고 말았다. 나는 고등학교 때 한 번도 패스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 고등학교 때는 모두들 내가 패스를 받는 것이 우리 편 골라인이 어느 쪽인지를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거라고 떠들어대곤 했다. 이 소식을 들은 브라이언트 코치는 이상하다는 듯 눈을 찡긋거리더니 마치 달이라도 쳐다보는 듯 먼 허공만 바라보는 것이었다. 잠시 후 그는 얼간이 대장에게 가서 공을 하나 가져오라고 일렀다. 공이 도착하자 브라이언트 코치는 나더러 약간 저쪽으로 물러가서 서보라고 하더니 나에게 공을 던졌다. 그 공은 슬로우 모션을 보는 것처럼 느릿느릿하게 날아왔지만 내 손가락을 튀기고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브라이언트 코치는 알만하다는 듯 고개를 아래 위로 끄덕였지만 나는 그가 그리 기분이 좋은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무언가를 잘못할 때마다 엄마는 포레스트, 조심하지 않으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하고 주의를 주곤 했다. 나는 잡혀가지 않으려고 가능한 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애를 썼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살고 있는 이 원숭이 기숙사보다 더 나쁜 곳으로 잡혀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이곳에는 정신병원에서도 쫓겨나기 딱 알맞은 녀석들이 많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변기를 뽑아가 버리는 바람에 화장실에 똥을 누러 들어가 보면구멍 하나만 달랑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녀석들은 변기를 바깥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 위에 쌓아두곤 한다. 어느 날 밤에는 한 덩치 큰 녀석이 라이플 총을 꺼내서는 길 건너편 이서클 회관 유리창을 모조리 박살내 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대번의교내 청원경찰들이 달려왔지만 그 녀석은 어디서 구했는지 커다란 발동기 하나를 창밖으로 집어던져 순찰차 지붕을 망가뜨려 놓았다. 브라이언트 코치는 그 녀석에게 운동장을 구부하는 벌을 내렸다. 커티스와 나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외로웠다. 엄마가 보고 싶었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커티스와의 문제는 내가 그 녀석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데 있었다. 그는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욕을 섞어서 짓거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저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짐작할 뿐이다. 커티스에게는 차가 있어서 나를 연습장까지 태워다 주곤 했는데 어느 날 그를 만나기로 한 곳으로 나가보니 그는 길거리에서 하수도를 막아 놓은 격자 무늬의 뚜껑을 들여다보며 뭐라고 욕을 퍼붓고 있었다. 보아하니 타이어가 펑크나서 갈아끼우다가 실수로 볼트가 떨어져 그 구멍으로 들어가 버린 모양이었다. 거기서 어물거리고 있다가는 연습 시간에 늦기 십상인데 정말로 그랬다가는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이 틀림없었다. 그래서 나는 커티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머지 세 개의 바퀴에서 너트를 하나씩 빼다가 타이어를 끼우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타이어 네 개 모두 세 개씩의 너트를 가지는 셈이니까 연습장까지는 그럭저럭 갈 수 있지 않겠어. 커티스는 욕지를 멈추고 나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너 엄청난 얼간이인 줄 알았더니 어디서 그런 좋은 생각이 떠올랐냐.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얼간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난 멍청하지는 않아. 그러자 커티스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스페터를 휘두르며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것이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우리 둘 사이는 한층 더 나빠졌다. 그 뒤 나는 어딘가 다른 잠자리를 찾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연습이 끝나고 나자 원숭이 기숙사의 지하실에 내려가서 밤을 새웠다. 그곳은 2층의 방들보다 오히려 덜 지저분했고 전구까지 달려있었다. 그 다음날 나는 내 간이 침대를 지하실로 옮겼고 그때부터 내 숙소는 지하실이 되었다. 한편 학교가 개강을 하고 나자 그들은 나를 어떻게 처리할지 궁리하기 시작했다.
체육학과에는 다른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얼간이 같은 녀석들을 졸업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직원이 하나 있었다. 체육교육학 같은 강의는 학점을 따기가 굉장히 쉽다고 해서 나도 그 강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영어 과목 하나, 과학이나 수학 가운데 하나를 수강해야 했는데 그런 과목들은 아무나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나중에 나는 미식축구 선수들에게는 유난히 학점을 잘 주는 교수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해해 준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과학 분야에는 그런 교수가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교수가 맡은 과목은 중간광학이라는 것 하나밖에 없었다. 그것은 대학원에서도 물리학을 전공한 학생들이나 듣는 강의였는데 아무튼 그들은 물리학이라고는 물 자도 모르면서 나를 그 강의에 등록시켰다. 영어 과목에서는 상당히 운이 나쁜 편이어서 그렇게 미식축구 선수들을 잘 봐주는 교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하는 수 없이 낙제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단 수강 신청을 내놓고 나중에 가서 대책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다. 중간 광학 강의에서는 무게가 무려 5파운드나 나가고 중국 글자 같은 이상한 글들만 잔뜩 쓰인 교재를 주었다. 그러나 나는 매일 밤마다 그 책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갔고 내 침대를 전구 밑으로 옮겼다. 그러고 나서 얼마가 지나자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상한 글자들이 점점 말이 되는 소리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말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런 책을 봐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지만 어쨌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책에 나오는 방정식들은 간단한 더하기 빼기만큼이나 쉬워졌다. 호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강의의 담당 교수는 첫 번째 시험이 끝나고 나자 자기 사무실로 나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다. 포레스트군, 솔직하게 말해 주었으면 좋겠군. 누가 시험 문제의 답을 자네에게 가르쳐 줬나? 내가 고개를 가로젓자 그는 문제가 쓰인 종이를 한 장 건네주며 풀어보라고 했다.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을 지켜보던 호스 교수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이런 세상에 이럴 수가 하고 소리쳤다. 영어 강의는 또 문제가 달랐다. 미스터 분이라는 이름의 담당 교수는 말이 아주 많고 엄격한 사람이었다. 첫날 수업이 끝날 무렵 그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의 생애를 간단하게 적어서 제출하라는 숙제를 내주었다. 나는 그런 숙제는 딱 질색이었지만 그래도 밤을 꼬박 새워가며 무엇을 쓸 것인가를 생각했다. 결국 나는 어차피 내가 이 과목을 통과하지 못할 거라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해내고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종이를 메꿨다. 며칠 후 미스터 분은 모든 학생들이 듣는 앞에서 일일이 평가를 해가며 우리가 낸 숙제를 돌려주었다. 이윽고 내 차례가 되자 나는 커다란 웃음거리가 될 것이 틀림없다고 각오를 단단히 했다. 그러나 미스터 분은 내가 낸 과제물을 들고는 큰 소리로 읽어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중간중간에 그 자신은 물론 학생들까지 와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 과제물에다 정신병원에 있을 때의 이야기, 헬러스 코치와 함께 미식축구를 하던 이야기, 전국 미식축구대회에 참가했던 이야기, 제니컬 안에 대한 이야기, 영화에 대한 이야기 등등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다. 내 글을 다 읽은 미스터 분은 이 글엔 독창성이 있어. 내가 원하던 글이 바로 이런 글이야. 하고 말했다. 다들 나를 돌아보는 가운데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건프군, 자네는 문예창작반에 가입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요. 미스터 분은 잠시 주춤하는 것 같더니 이내 커다란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학생들도 모두 따라 웃었다. 건프군, 자넨 정말 놀라운 친구야. 그렇게 하여 나는 다시 한번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어느 토요일, 첫 번째 미식축구 시합이 열렸다. 연습 때 내가 보여준 솜씨는 형편없는 수준에 그쳤으므로 브라이언트 코치 역시 고등학교 때의 헬러스 코치와 똑같은 조치를 취했다. 누군가가 내 품에 공을 안겨주면 나는 냅다 달리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다. 그날 내달리기 솜씨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어서 나는 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다. 덕분에 우리는 조지아 대학을 35-3으로 이겼고 모두들 내 등을 철썩철썩 두들기는 바람에 아파서 혼이 났다. 샤워를 하고 나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엄마는 라디오로 그 경기 중계 방송을 들었다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날 밤 파티가 벌어져 모두들 신나게 놀아댔지만 나는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하실로 내려가 있었다. 조금 있으니 위층 어디선가 무슨 음악 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나는 나도 모르게 위로 올라가 보았다.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 보니 버바라는 친구가 자기 방에서 하모니카를 불고 있었다. 그는 연습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경기에 나가지 못했고 따라서 다른 선수들과 함께 어울릴 기분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내가 자기 옆에 앉아서 하모니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는 자기 침대에 걸터앉아 하모니카를 불었고 나는 맞은편 침대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을 뿐이다. 그렇게 한 시간 가량이 지나고 나서 나는 그 친구에게 나도 그 하모니카를 한번 불어보면 안 되겠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선선히 불어보라고 했고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잠시 연습을 해보고 나니 나는 제법 그럴듯하게 하모니가를 불 수 있게 되었다. 법안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렇게 아름다운 하모니카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중얼거렸다. 나중에 법안은 나더러 그 하모니카를 가져가라고 했고 그래서 나는 지하실로 내려와 졸려서 골아떨어질 때까지 하모니카를 불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는데 내가 하모니카를 돌려주려고 법안을 찾아갔더니 그는 자기는 또 있으니 나더러 가지라는 것이었다. 나는 찢어지게 기분이 좋아서 하모니카를 가지고 산책을 나갔다. 그리고는 커다란 나무 밑에 앉아 더 이상 아는 노래가 없어질 때까지 하루 종일 하모니카를 불었다. 어느덧 해가 서산 너머로 떨어질 무렵에야 나는 원숭이 기숙사를 향해 돌아오기 시작했다. 내가 막 캠퍼스의 안뜰을 지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포레스트. 무심코 뒤를 돌아보니 그 자리에 바로 제니 커란이 서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제니 커란은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다가오더니 내 손을 덥석움켜쥐며 어제 내가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영화에서처럼 정신이 나가거나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했고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나더러 같이 콜라나 한 잔 마시지 않겠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그것은 정말이지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제니 커란과 나란히 앉아 콜라를 마셨고 그녀는 음악과 연극 강의를 듣고 있는데 나중에 배우나 가수가 될 생각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또 조그만 포크송 밴드에서 연주를 하고 있다며 내일 밤 학생회관에서 연주회가 있는데 와주지 않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때의 내 심정을 솔직히 말하면 내일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끔찍하기만 할 정도였다. 코사. 그때부터 브라이언트 코치와 우리 선수들 사이에는 조그만 비밀이 하나 생겼다. 브라이언트 코치는 우리끼리도 그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나에게 패스 받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나는 매일같이 연습이 끝나고 나면 얼간이 둘과 쿼터백 하나와 함께 쉴 새 없이 패스 받는 연습을 했다. 그러고 나면 어찌나 피곤한지 혓바닥이 배꼽까지 늘어질 지경이었다. 하지만 내가 그럭저럭 패스볼을 잡을 수 있을 정도가 되자 브라이언트 코치는 내가 우리 팀의 비밀 병기가 될 거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른 팀 선수들도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아무도 나에게 볼을 던져주지 않을 거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브라이언트 코치는 이렇게 덧붙였다. 우린 너의 그 돼지 같은 덩치 6피트 6인치에 키에 240파운드 위체중을 좀 줄여야겠어. 그러고 나면 100야드를 9.5초에 달리는 내 모습이 아주 볼만할 거다. 이제 버바와 나는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다. 그는 몇 가지 새로운 노래의 하모니카 연주법을 가르쳐 주었고 수시로 지하실로 내려와 나와 함께 하모니카를 불곤 했다. 그러면서 버바는 자기가 평생을 연습해도 나처럼 하모니카를 잘 불지는 못할 거라고 말하곤 했다. 사실 나는 만약 그 하모니카가 없었다면 일찌감치 보따리를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하모니카를 불고 있으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었다. 마치 나의 온몸이 하모니카와 하나가 되어 멋진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다. 하모니카를 불 때면 대부분 혀와 입술, 손과 목의 움직임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 아무래도 매일 같이 패스 받는 연습을 하느라 뛰어다니다 보니 혀가 옛날보다 길어져서 하모니카를 부는데 약간 도움이 된 것 같다. 다음 주 금요일 나는 버바에게서 빌린 머리 기름과 면도 로션으로 한껏 돈을 내고 학생회관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무대 위에는 제니를 비롯한 서너 명의 밴드가 서 있었다. 제니는 롱 드레스를 입은 채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고 그 밖에도 벤조와 콘트라베이스를 든 친구들이 손가락으로 줄을 튕기고 있었다. 그들의 연주는 대단히 훌륭했고 제니는 줄곧 객석에 앉아있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미소를 지어주었다. 제니 커란이 연주하는 음악을 들으며 객석에 앉아있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때 나는 제니에게 크림과자를 사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은 1시간가량 연주를 했는데 모두들 흡족한 표정이었다. 그들은 조안 바에즈와 밥 딜란, 피터, 폴 앤드 메리의 음악을 연주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서 연주를 듣고 있던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의 주머니에서 하모니카를 꺼내 그들의 연주를 따라 불기 시작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그때 제니는 블로잉 더 윈드라는 곡을 부르고 있었는데 내 하모니카 소리를 들은 듯 갑자기 잠시 노래를 멈추었다. 벤조를 연주하던 친구도 손놀림을 멈추었다. 그들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더니 이윽고 제니가 활짝 웃는 얼굴로 그 노래를 다시 부르겠다고 말했다. 그때 벤조를 연주하던 친구가 잠시 나 혼자 하모니카를 연주할 기회를 주었는데 내가 하모니카를 불자 청중들은 하나같이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었다. 밴드가 잠시 쉬는 동안 제니는 무대에서 내려와 나에게 다가왔다. 포레스트, 도대체 하모니카는 어디서 배운 거니? 어쨌건 그 뒤로 제니는 내가 자기네 밴드와 함께 연주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매주 금요일마다 연주회가 벌어졌는데 그 덕분에 원정 경기가 없는 날이면 나는 하룻밤 사이에 $25를 벌 수 있었다. 그야말로 천국 같은 나날이 이어졌지만 어느 날 제니 커란이 벤조를 연주하는 친구와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을 본 뒤로 천국은 사라져 버렸다. 불행히도 영어 시간이 항상 그렇게 잘 풀려나가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자서전 과제물 사건이 있은 지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미스터 부는 나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다. 건프군, 내 생각엔 아무래도 자네가 장난은 그만두고 좀 더 심각해져야 할 때가 된 것 같군.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내가 쓴 어즈워드에 대한 리포트를 돌려주는 것이었다. 낭만주의 시대는 고전적인 똥덩어리 따위를 추종하지 않았네. 시인포프나 드리이던도 똥덩어리가 아니고 말일세. 그는 그렇게 말하며 리포트를 다시 써오라고 지시했는데 그제서야 나는 미스터 부는 내가 바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하긴 어차피 금방 알게 될걸 뭘. 한편 그 사이에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한 것이 틀림없다. 어느 날 체육학과의 카운셀러가 나를 부르더니 다른 과에서 나를 봐주기로 했으니 다음 날 아침 이과 대학의 밀리스 박사를 찾아가 보라고 하는 것이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밀리스 박사를 찾아갔을 때 무언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뒤적이고 있던 그는 자리에 앉으라고 하더니 몇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질문이 끝나자 그는 나더러 속옷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으라고 했다. 지난번 육군 군의관을 만났을 때를 생각하니 숨쉬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이어서 그는 윤을 비롯한 내 몸 전체를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조그만 고무 망치로 내 무릎을 두들겨 보기도 했다. 이어서 밀리스 박사는 혹시 오후에 하모니카를 가지고 다시 와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내가 하모니카를 잘 분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자기 학생들 앞에서 한 곡 연주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러겠다고 대답하기는 했지만 내 멍청한 머리로 생각해봐도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의과대학 강의실에는 푸른 앞치마를 두른 학생 100여 명이 모여 있었다. 밀리스 박사는 강단의 의자를 놓고 그 위에 나를 세운 다음 내 앞에는 주전자와 컵 하나를 놓아두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뭐라고 내가 알아듣지 못할 말을 짓거리기 시작했는데 조금 지나자 나는 그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가 커다란 목소리로 특수한 재능을 가진 정신박약아. 나는 말을 하자 학생들은 일제히 나를 쳐다보았다. 넥타이를 멜 줄 모르는 사람, 자기 구두끈을 멜 줄 모르는 사람, 6살 내지 10살 정도의 정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아도니스와도 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 밀리스 박사는 대단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돌아보았지만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아주 드물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커다란 총명함 이주머니가 깃들어 있는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포레스트 군은 자네들이 손도 대지 못할 고난도 수학 방정식을 척척 풀어낼 수 있으며 리스트나 베토벤처럼 아무런 어려움 없이 복잡한 음계를 읽어낼 수 있다. 그는 다시 한번 특수한 재능을 가진 정신박약아라는 말을 하며 손으로 나를 가리켰다.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멍청하게 서 있다가 하모니카를 불어 보라는 말을 기억해내고 하모니카를 꺼내 퍼프, 신비의 용이라는 노래를 불었다. 모두들 무슨 벌레라도 쳐다보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았고 연주가 끝나고 나도 박수 한번 치지 않고 멀뚱멀뚱 나를 쳐다보기만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이 내 하모니카 솜씨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남긴 채 그 강의실을 나와버렸다. 빌어먹을 녀석들. 그 무렵 학교에서 일어난 다른 일들 가운데 약간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국대학 미식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오렌지 볼에 출전하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제니 커란이 벤조치는 녀석과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을 목격한 일이다. 그날은 우리가 서클 회관에서 연주를 하기로 되어 있던 날이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유난히 힘든 훈련을 마친 뒤여서 나는 개처럼 병기위물이라도 핥아먹고 싶을 만큼 목이 말랐다. 그러나 원숭이 기숙사 근처에는 대여섯 블록을 가야만 조그만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나는 연습을 마치고 나서 그 가게를 향해 걸어갔다. 라임과 설탕을 좀 사서 엄마가 만들어주시곤 하던 라임술을 만들어 먹고 싶었던 것이다. 가게 카운터에는 사팔뜨기 눈을 한나이 든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는데 내가 마치 좀도둑이라도 되는 듯 유심히 째려보는 것이었다. 내가 열심히 라임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뭘 찾수? 하고 물어서 나는 라임을 좀 사고 싶은데요?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아줌마는 라임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라임이 없으면 레몬은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레몬수라도 만들어 먹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가게에는 레몬도 없다고 했다. 레몬은 물론 오렌지니 뭐니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 과일을 파는 가게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내가 한 시간 이상이나 가게 안에서 어물쩡거리고 있으니 아줌마는 한껏 짜증을 내면서 아무것도 안 사려면 어서 나가라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선반에서 복숭아 통조림 하나와 설탕을 집어들었다. 다른 과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복숭아수라도 만들어 먹으려 했던 것이다. 정말이지 나는 목이 말라서 돌아가실 지경이었으니까.
지하실로 돌아온 나는 칼로 깡통을 딴 다음 양말에다 복숭아를 집어 넣고 즙을 짜서 컵에 받았다. 그런 다음 설탕과 물을 좀 타서 잘 섞었는데 정작 그걸 먹어보니 라임수 비슷한 맛은 하나도 나지 않았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양말에서 베어나온 꼬랑내 밖에 나지 않았다. 아무튼 나는 7시까지 서클 회관으로 나가야 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는 몇몇 친구들이 공연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제니와 벤조 치는 녀석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잠시 그들을 찾아보다가 바람이나 좀 쉬려고 주차장으로 나왔다. 그곳에서 나는 제니의 차를 발견했다. 제니가 도착하기는 한 모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니의 차는 창문이 모두 닫혀 있어서 아니 들여다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나는 제니가 차 안에 갇혀서 유독 가스인가 뭔가 하는 것에 숨이 막혀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차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문을 열자 불빛이 새어나왔다. 제니는 차 안에 있었다. 뒷좌석에 누운 그녀는 드레스 위쪽은 밑으로 내려오고 아래쪽은 위로 올라간 모양을 하고 있었다. 벤조치는 녀석도 차 안에 있었는데 그는 제니의 위에 올라타고 있었다. 나를 본 제니는 깜짝 놀라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나는 문득 그녀가 시안을 만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벤조치는 녀석의 셔츠를 붙잡고 그 녀석은 그 셔츠밖에 입고 있지 않았다 녀석의 궁둥이를 제니에게서 떼어냈다. 글쎄 아무리 멍청한 바보라도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제기랄 빌어먹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는가. 벤조치는 녀석은 나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고 제니 역시 나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드레스를 위로 끌어올리고 아래로 끌어내리고 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급기야 그녀는 포레스트 내가 어쩜 이럴 수가 있니? 하고 쏘아붙인 다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벤조치는 녀석도 자기 벤조를 집어들고 그녀를 따라 가버렸다. 그러고 나자 내가 그 밴드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냥 지하실로 돌아왔다. 그때까지도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나중에 지하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본버바가 내려와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포레스트 안 됐군. 그 친구들 아마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모양이야. 글쎄 아마 버바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나 혼자 그런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내가 별로 알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차피 남자라면 때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리라. 내가 미식축구 때문에 정신없이 바빴던 것은 차라리 잘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제니가 벤조치는 녀석과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녀는 아마 나하고는 그런 것을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으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정말이지 기분이 엉망이었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는 우리 팀이 무패해 전적으로 오렌지볼에서 전국 챔피언을 가리는 경기에 나가게 되었다. 상대는 네브라스카에서 온 얼간이들이었는데 우리가 북쪽에서 온 팀과 시합을 할 때면 언제나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곤 했다. 그것은 아무래도 그 녀석들이 깜둥이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인 것 같았다. 그것 때문에 내 룸메이트인 커티스 같은 친구들은 미리 겁을 집어먹고 쩔쩔매곤 했다. 그러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내가 만나본 깜둥이들은 대부분 백인들보다 나에게 더 잘해 주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우리는 마이애미에 있는 오렌지 볼로 갔고 드디어 시합이 시작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다들 상당히 흥분해 있었는데 라커룸으로 내려온 브라이언트 코치는 별로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이기고 싶으면 열심히 뛰라는 등의 몇 마디를 했다. 그리고 나서 경기장으로 들어갔더니 이내 상대편의 선축으로 게임이 시작되었다. 공은 곧장 나를 향해 날아왔고 간신히 그 공을 잡은 나는 몸무게가 500파운드는 좋게 넘을 것 같은 깜둥이와 흰둥이들이 진을 치고 있는 상대편 진영으로 곧장 돌격해 들어갔다. 전반전은 내내 그런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하프타임 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는 28대 7로 형편없이 뒤지고 있었고 우리 선수들은 하나같이 패잔병처럼 기가 죽어 있었다. 탈의실로 들어온 브라이언트 코치는 내 이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가로졌더니 이윽고 분필을 들고 칠판 앞에서 쿼터백인 스네이크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에게 작전을 지시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끝나자 브라이언트 코치는 내 이름을 부르면서 복도로 따라 나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포레스트, 이렇게 당하기만 할 수는 없잖나. 브라이언트 코치가 말했다. 그는 얼굴을 어찌나 바짝 들이밀고 있는 지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뺨에 느껴질 정도였다. 포레스트, 우리는 지금까지 1년 내내 너한테 패스를 주는 비밀 작전을 연습해왔고, 너는 무척 잘해주었다.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면 우린 네브라스카 얼간이들을 상대로 다시 한번 그 작전을 써먹어야 한다. 놈들은 아마 깜쪽같이 속아서 손도 쓰지 못할 거다. 그러나 모든 것은 너한테 달려있다. 포레스트. 자, 나가서 미친 호랑이 한 마리가 너를 쫓아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뛰어. 나는 고개를 끄덕인 다음 시간이 되어서 다시 운동장으로 나갔다. 모두들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나는 내 어깨에 그런 무거운 짐을 올려놓은 것은 어딘지 부당하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하지만 어쩌랴, 때로는 그런 일도 생기는 것을.
우리가 공을 잡고 첫 번째 플레이에 후들 때 쿼터백인 스네이크가 이렇게 말했다. 좋아, 이제부터 우리는 포레스트 작전을 시작한다. 그러면서 그는 나를 향해 말했다. 넌 뒤도 돌아보지 말고 20야드를 뛰어. 그러고 나서 손을 뒤로 뻗으면 공이 내 손에 떨어질 거다. 안 떨어지면 어떡할 뻔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점수차는 졸지에 28대 14로 좁혀졌다.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네브라스카에서 온감둥이와 흰둥이들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들도 나름대로 작전을 구사했는데 마치 우리가 모두 종이로 만든 허수아비나 되는 듯이 그대로 밀물처럼 돌진에 들어오는 것이 그들의 주요 작전이었다. 내가 패스를 너댓번 정도 더 무사히 받고 낮아 스코어는 28대 21이 되었는데 그랬더니 상대편 선수 두 녀석이 그림자처럼 나만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니 놈들은 우리 편의 엔드인 구인을 쫓아다닐 사람이 없어졌다. 이번에는 그가 스네이크의 패스를 무사히 잡았고 우리는 15야드 라인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의 필드 골키퍼인 이젤이 골을 성공시키자 이제 스코어는 28대 24가 되었다. 사이드라인에 서있던 브라이언트 코치가 나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포레스트, 내가 대단한 멍청이란 건 잘 알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번 한 번만 정신을 좀 차려다오. 나 개인적으로는 너를 미국 대통령이든 뭐든 내가 원한다면 뭘로든 만들어줄 생각이 있어. 내가 저 공을 들고 한 번만 더 골라인을 넘어가 준다면 말이다. 그는 내가 마치 강아지라도 되는 듯 내 머리를 두들겼고 나는 다시 경기로 돌아갔다. 스네이크는 첫 번째 플레이가 시작되자마자 상대편에게 붙잡혀버렸고 그러는 사이 시간은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다. 두 번째 플레이 때 그는 공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주는 척 페인트 모션을 쓰며 사실은 나에게 공을 넘겨주었지만 눈 깜빡할 사이에 2톤이 넘는 네브라스카 얼간이들이 엄청난 기세로 내 몸을 덮쳐버렸다. 나는 꼼짝도 못하고 자빠진 채 우리 아버지를 덮친 바나나 뭉치의 기세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하다가 다시 후들로 돌아갔다. 다시 스네이크가 작전 지시를 했다. 포레스트, 난 그윈에게 패스를 하는 척하다가 너한테 공을 던질 생각이야. 그러니 너는 죽기 살기로 코너백까지 뛰어간 다음 거기서 곧장 오른쪽으로 돌면 공이 내 품속으로 떨어질 거다. 스네이크는 마치 호랑이처럼 눈알을 번득이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 역시 스네이크가 던진 공은 정확하게 내 손아귀에 떨어졌고 나는 필드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눈앞에 정면으로 골포스트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 순간 어디서 뭐가 휙 날아오더니 내 허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었다. 내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네브라스카의 모든 깜둥이 흰둥이들이 벌떼처럼 덤벼들어서 나를 덮치더니 나를 깔아뭉개고 짓밟고 온갖 난리를 피웠다. 제기랄, 이제 몇 야드만 더 가면 이길 수 있는데. 간신히 몸을 일으켜보니 스네이크가 이미 우리 편 선수들을 모두 모아놓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이제 작전 타임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내 위치로 돌아가자마자 스네이크는 공을 던질 채비를 했고 나는 다시금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은 내 머리보다 20피트는 높게 휙 날아가 버렸다. 나는 스네이크가 이제 불과 3초밖에 남지 않은 시간을 정지시키기 위해 일부러 아웃 오브 바운드를 시킨 줄 알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스네이크는 뭔가를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아마 그때가 세 번째 플레이여서 한 번이 공격 기회가 더 남아있는 줄 알았던 모양인데 사실은 그것이 마지막인 네 번째 플레이여서 공격권은 상대편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우리가 그 게임에서 패배를 맛보았음은 물론이다. 어쨌거나 그것은 나에게는 유난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제니 커라니 틀림없이 그 게임을 지켜보고 있으리라고 생각했고 내가 마지막 공을 잡아서 게임에 이겼더라면 그녀가 나를 용서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브라이언트 코치는 대단히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간신히 감정을 억누르고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내년이 있잖아?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다. 호! 오렌지볼이 끝난 후 체육학과에서 첫 학기 진급 심사를 한 지 얼마 안 되는 무렵이었다. 브라이언트 코치가 부른다는 연락이 와서 그의 사무실에 가보았더니 그는 무척 난감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포레스트! 브라이언트 코치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나는 내가 영어 과목에서 낙제를 한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중간 광학인가 뭔가 하는 과목에서 내가 어떻게 A학점을 따냈는지는 아마 죽을 때까지 궁금해할 것 같구나.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지. 남동부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미식축구 선수로 뽑힌 내가 어떻게 체육교육학에서 F를 맞을 수 있었느냐는 거야. 나는 내 생각을 주절주절 늘어놓아 브라이언트 코치를 성가시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미식축구 경기장의 양쪽 골포스트 사이의 거리 따위를 외워야 한단 말인가. 어쨌건 브라이언트 코치는 엄청나게 슬픈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포레스트, 자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나 자신이 얼마나 유감스러운지 몰라. 하지만 자네는 이제 더 이상 이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됐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군. 나는 두 손을 비틀며 그냥 거기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내 나는 그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차렸다. 더 이상 미식축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학교를 떠나야 하니 더 이상 동료들을 만나지도 못할 것이다. 어쩌면 제니 커란조차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지하실에서도 보따리를 챙겨 나와야 할 것이고 호스 교수의 말과는 달리 다음 학기에 고급 광학을 배우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브라이언트 코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나에게 다가와 두 팔로 나를 감싸 안았다. 포레스트, 괜찮아? 자네가 처음 여기에 왔을 때 나는 머지않아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래도 나는 자네를 한 시즌만이라도 데리고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었네. 내가 요구한 것은 그것뿐이었어. 자, 포레스트, 우리는 이제 한 시즌을 마쳤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때 스네이크가 네 번째 플레이에서 공을 옆줄 밖으로 던진 것은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고개를 들어보니 브라이언트 코치의 눈에는 눈물이 조금 고여 있었다.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나를 쳐다보았다. 포레스트, 이 학교에서 미식축구를 한 녀석들 중에 자네 같은 놈은 하나도 없었어. 앞으로도 없을 거야. 자네는 정말 훌륭했네. 그런 다음 브라이언트 코치는 창가로 다가가 바깥을 바라보았다. 행운을 비네, 포레스트 자, 이제 자네 그 멍청한 엉덩이를 여기서 좀 치워주겠나? 그렇게 하여 나는 대학을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나는 지하실로 내려가 내 물건을 챙겼다. 버바가 캔맥주 두 개를 들고 내려와 나에게 하나를 건네주었다. 나는 그때까지 맥주를 마셔본 적이 없었지만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맥주를 즐겨 마시는지 알 것 같았다. 나는 버바와 함께 원숭이 기숙사에서 걸어 나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바깥에는 미식축구팀 동료들이 모두 나와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잠시 후 스네이크가 나에게 다가오더니 손을 내밀었다. 포레스트, 그 패스는 정말 미안했어. 그래, 스네이크, 괜찮아.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 다음에는 모두들 차례차례 내 앞으로 다가오며 악수를 청하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룸메이트 커티스조차 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버바는 버스 터미널까지 짐을 들어다 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혼자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 연락이나 해. 버바가 말했다. 나는 버스 터미널로 가는 도중에 학생회관 앞을 지나갔다. 하지만 그때는 금요일 밤이 아니었고 따라서 제니 커란의 밴드는 그곳에서 연주를 하고 있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욕을 중얼거리며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버스가 모빌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늦은 시각이었다. 나는 엄마에게 학교에서 잘렸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괜히 그만큼 마음 아파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내가 집 앞에 도착하니 엄마 방에 불이 켜 있었다. 안으로 들어갔더니 엄마는 여느 때처럼 코를 훌쩍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오히려 어머니가 나에게 사태를 설명해 주었다. 미합중국 육군에서 벌써 내가 낙제했다는 사실을 알고 신병 모집센터에 보고하라는 연락을 취해 왔다는 것이었다. 만약 그때 내가 지금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난 그때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며칠 후 나는 엄마와 함께 신병 모집센터로 갔다. 어디로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중간에 배가 고프면 먹으라고 도시락을 싸주신 어머니였다. 그곳에는 한 100명가량 되는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고 너다섯 대의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덩치가 커다란 하사관 하나가 뭐라고 고함을 지르며 돌아다녔다. 엄마는 그 하사관을 붙잡고 말했다. 당신네가 내 아들을 어떻게 데리고 있으려는지 모르겠군요. 아이는 바보랍니다. 하지만 하사관은 어머니를 돌아보며 이렇게 쏘아붙였다. 그럼 아주머니 눈에는 다른 녀석들이 모두 아인슈타인처럼 보입니까? 그러고는 다시 다른 사람들을 향해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머지않아 그는 나를 향해 소리를 질렀고 나는 그가 가리킨 버스에 올랐다. 내가 정신병원에서 나온 이후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고함을 질러댔다. 펠러스 코치가 그랬고 브라이언트 코치가 그랬으며 이제 육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해두어야겠다. 육군에 있는 놈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오랫동안 더 크게 더 심하게 고함을 질렀다. 그들은 한 번도 기분이 좋아 보이는 적이 없었다. 더욱이 그들은 미식축구 코치들처럼 내가 멍청하다고 불평을 늘어놓지도 않았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로지 생리적인 부분뿐인 것 같았는데 입을 벌릴 때마다 족대가리니 똥구멍이니 하는 말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 충분히 그것을 짐작할 수 있다. 때때로 나는 커티스도 미식축구를 하기 전에 육군에서 복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아무튼 하염없이 버스를 타고 달린 끝에 우리는 조지아 주포트베닝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그동안 줄곧 내 머릿속에는 35-3이라는 숫자만이 맴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조지아 독스를 물리쳤을 때의 스코어였다. 그곳 막사 역시 원숭이 기숙사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어 보였지만 음식만은 더욱 형편없었다. 그나마 양은 충분해서 다행이었지만 그 다음 몇 달 동안 내가 들은 소리라고는 서슬이 퍼런 고함 소리밖에 없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사격술과 수류탄 던지는 법과 낮은 포복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런 훈련을 받지 않을 때는 목적지도 없이 정처 없이 구부를 하거나 화장실 청소 따위를 해야 했다.
코트 베닝에서 보낸 시간 동안 내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거기에는 나보다 똑똑한 놈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다는 사실뿐이다. 나는 그곳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방에 배치되었다. 아마 내가 사격 연습을 하다가 실수로 급수탑을 쏜 뒤에 일인 것 같다. 주방으로 들어가 보니 아무도 요리사 노릇을 하려 하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누군가가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검프, 넌 오늘부터 당장 요리를 시작해. 무슨 요리를 하라는 거지? 내가 물었다.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없으면 어때? 누군가가 말했다. 여긴 어차피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고. 설마 스튜 정도는 만들 줄 알겠지. 다른 누군가가 말했다. 그건 굉장히 쉽잖아. 뭘로 만드는데? 내가 물었다. 아이스박스하고 식료품실을 한번 뒤져봐. 한 친구가 말했다. 거기 있는 것들을 몽창 쓸어넣고 끓이면 되는 거야. 맛이 안 좋으면 어떡해? 내가 다시 물었다. 그런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너도 지금까지 여기 음식을 먹어봤을 거사냐? 그건 맞는 말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이스박스와 식료품실에 있는 재료들을 모조리 꺼내기 시작했다. 토마토와 완두콩과 복숭아와 베이컨 통조림 등이 있었고 쌀과 밀가루 푸대, 감자가 가득 든 자루, 그 밖에 나로서는 뭔지도 알 길이 없는 온갖 재료들이 눈에 띄었다. 나는 그것들을 모두 한데 모아놓고 한 친구에게 물었다. 이걸 어디에 넣고 요리하지? 벽장에 보면 냄비가 몇 개 있을 거야. 나는 벽장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하나같이 조그만 냄비밖에 없었다. 200명의 중대 병력이 먹을 스튜를 끓일 만큼 큰 냄비는 하나도 없었다. 고참한데 한번 물어보지 그래. 누군가가 말했다. 그는 지금 작전 나가 있어. 다른 누군가가 대답했다. 그럼 나도 모르겠다. 먼저 뻔 친구가 말했다. 하지만 훈련 나간 친구들이 돌아오면 배가 고파 죽으려고 할걸. 그러니 어떻게든 궁리를 해보라고. 여기다 하면 어때? 내가 물었다. 높이는 6피트, 둘레가 5피트나 되는 거대한 드럼통 같은 것이 한쪽 귀퉁이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건 보일러야? 어떻게 보일러에다 스튜를 끓이니? 뭐 어때? 내가 말했다.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내가 너라면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야. 이 통은 아주 뜨겁잖아. 안에 물도 있고. 내가 말했다. 네 마음대로 해. 누군가가 말했다. 우린 다른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그래서 나는 그 보일러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통조림을 모두 따고 감자 껍질을 벗겨서 고기니 양파니 당근이니 뭐든지 손에 집히는 대로 쏟아부었다. 케찹을 10병인가 20병 넣고 겨자도 듬뿍 집어넣었다. 그러고 나서 1시간쯤 지나니 제법 스튜 끓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이봐, 잘 돼가. 누군가가 물었다. 응, 지금 간을 보는 중이야. 내가 대답했다. 보일러 뚜껑을 열어보니 국물이 보글보글 끓을 때마다 양파와 감자가 둥둥 떠 다니는 것이 보였다. 어디 맛 좀 보자. 한 친구가 다가오더니 양철컵으로 국물을 약간 떠냈다. 이런, 아직 다 끓으려면 한참 멀었잖아. 그가 말했다. 굴을 좀 더 떼는 게 좋을걸. 이제 훈련 나간 친구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고. 그래서 나는 보일러의 화력을 좀 더 높였다. 그때 정말로 중대원들이 연병장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조금 있으니 막사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이제 곧 저녁 먹을 준비를 하며 옷을 갈아입을 것이다. 이제 정말로 머지않아 식당으로 몰려오기 시작할 때가 된 것이다. 하지만 스튜는 아직도 다 끓지를 않았다. 나는 다시 한번 맛을 보았지만 건더기 중에는 아직 하나도 익지 않지 않은 것들이 씹혔다. 바깥이 소란스러워지는가 싶더니 이내 사병들이 식당 안으로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다시금 보일러의 화력을 높였다. 한 30분 정도가 지나자 그들은 마치 폭동을 일으킨 죄수들처럼 나이프와 포크로 테이블을 탕탕 내려치며 빨리 밥 내놓으라고 난리를 피웠다. 다급해진 나는 보일러의 화력을 최대한으로 높였다. 내가 초조하게 보일러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사 하나가 주방문으로 불쑥 들어오는 것이었다. 도대체 뭣들 하고 있는 거야? 그가 소리쳤다. 음식 준비가 아직도 안 됐나?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내가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 갑자기 보일러가 이상한 소리를 내며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옆구리에서 김이 새 나오는가 싶더니 보일러를 지탱하고 있던 다리 하나가 부러졌는지 기우뚱했다. 저건 뭐야? 상사가 물었다. 너, 저 보일러에다 요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녁거리가 열심히 끓고 있잖습니까? 내가 그렇게 대답하자 상사는 진짜로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다음 순간 그는 마치 망가진 자동차가 자기를 향해 돌진해오는 것처럼 겁먹은 표정으로 바뀌었고 바로 그때 굉음과 함께 보일러가 터져버렸다. 나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단지 주방 지붕이 날아가고 식당의 모든 창문과 문짝이 깨진 것을 기억할 뿐이다. 그 바람에 접시를 닫고 있는 녀석이 한쪽 벽으로 날아가 처박혔고 접시를 쌓고 있는 친구는 마치 로켓맨처럼 공중으로 붕 날아올랐다. 상사와 나는 기적적으로 별로 다친 데가 없었다. 너무 가까운 곳에서 수류탄이 터지면 다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맞긴 맞는 모양이었다. 그때 내가 머리에 쓰고 있던 커다란 요리사 모자를 제외하고는 우리 둘 다 옷이 완전히 걸레 조각으로 변해버렸고 온몸에 흠뻑 스튜 국물을 뒤집어 썼다.
그래서 우리 꼬락서니는 글쎄 정확하게 어땠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사람 꼴이 아니었을 것만은 분명하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 바깥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기다리고 있던 부대원들 중에도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신 다들 스튜 국물을 뒤집었었으니 저녁 식사가 언제 준비되느냐고 아우성치던 그들의 의문은 해결되었을 것이다. 갑자기 중대장이 허둥지둥 주방으로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중대장이 소리쳤다. 어떻게 된 거냐고? 중대장은 상사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다시금 소리를 질렀다. 크란츠 상사, 자넨가? 건프가? 보일러에다. 스튜를. 느낌표. 그는 어쩔 줄 몰라서 몇 마디 더듬거리더니 갑자기 벽에 걸려 있던 커다란 식칼을 집어드는 것이었다. 건프가? 보일러에다. 스튜를. 느낌표. 그는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며 칼을 들고 나에게 덤벼들었다. 나는 잽싸게 문 밖으로 도망쳤지만 그는 연병장과 장교 식당과 주차장을 지나 끝까지 나를 쫓아오는 것이었다. 내가 남들보다 유일하게 잘할 자신이 있는 게 바로 달리기 아닌가. 결국 나는 상사에게 잡히지는 않았지만 이제 크게 봉변을 당하게 생겼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다음 해 가을의 어느 날 밤이었다. 내무반에 전화벨이 울려서 받아보았더니 귀에 익은 버바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발목이 심하게 부러지는 바람에 더 이상 체육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도 학교를 그만두게 생겼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나더러 우리 학교가 미시시피에서 온 얼간이들과 시합하는 것을 구경하러 버밍햄으로 오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나는 그주 토요일에도 부대에 갇혀 있어야 했다. 보일러가 폭발한 뒤로 나는 근 1년 동안 주말에도 외출을 못하는 신세였던 것이다. 하는 수 없이 나는 변소 청소를 하면서 라디오로 그 경기 중계방송을 들었다. 3쿼터가 끝날 무렵 스코어는 아주 근접한 차이로 좁혀져 있었는데 그날은 아무래도 스네이크의 생일날 같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38대 37로 이기고 있었지만 불과 1분 정도를 남겨놓고 미시시피 얼간이들이 터치다운을 기록해버렸다. 어느덧 우리에게 마지막 공격 기회가 주어졌는데 작전 타임조차 한 번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스네이크가 오렌지 볼에서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 그는 내 기도를 완전히 배신해버리는 듯했다.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갑자기 사방에서 환호성이 터지는 바람의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다. 한참 후에야 조금 조용해져서 자세히 들어보니 그동안 벌어진 상황은 이러했다. 스네이크가 네 번째 플레이에서 시간을 정지시키기 위해 볼을 아웃 오브 바운드 시키는 척하면서 사실은 커티스에게 볼을 건네준 것이었다. 커티스는 방심한 상대편 진영을 뚫고 마지막 터치다운을 성공시켰고 덕분에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고 보면 브라이언트 코치도 그렇게 멍청하지만은 않은 모양이다. 그는 미시시피의 얼간이들이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두 번씩이나 되풀이할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던 것이다. 나는 우리 학교가 이겨서 무척 기분이 좋았지만 만약 제니 커란이 그 경기를 지켜보았다면 혹시 내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거나 나에게는 그것이 별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우리는 배를 타야 했기 때문이다. 1년 가까이 마치 로봇처럼 훈련을 받은 우리는 드디어 1만 마일이나 떨어진 곳으로 실려가게 되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우리는 베트남으로 파견된 것이다. 소문으로는 베트남도 작년처럼 지옥 같기만 한 상황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것은 과장이었음이 금방 드러났다. 2월에 그곳에 도착한 우리는 남진아해 해안에 있는 피논이라는 곳에서 가축용 트럭에 실려 플레이쿠라는 곳으로 옮겨졌다. 그 트럭 여행은 주변 경치가 좋아서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 도로 좌우로 바나나나무와 야자나무가 우거져 있고 논에서는 드문드문 쟁기질을 하고 있는 농부들이 보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는 등 아주 친절한 모습이었다. 반나절을 달려서 플레이쿠에 도착하고 보니 그곳은 온통 붉은 흙먼지로 뒤덮인 황무지였다. 마을 외곽에는 알라바마에서 본 것보다도 더 초라한 오두막이 몇 채 서 있었고 어른들은 비쩍 마른 몸집에 이빨이 다 빠져버린 모습으로 아이들은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구걸에 손길을 내밀었다. 포대 진지 경 군단 본부 건물에 도착해보니 급이러먹을 붉은 흙먼지만 아니라면 그리 나쁘지는 않은 조건인 듯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가지런히 늘어선 깨끗하고 산뜻한 막사와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래와 먼지뿐이었다. 언뜻 보면 도무지 전쟁터의 막사 같지가 않았다. 마치 포트베닝으로 돌아와 있는 기분이었다. 고참들 말에 의하면 베트콩들이 새해 명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당분간 전투가 중단되어서 지금은 아주 조용하다고 했다.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던 우리는 그제서야 긴장을 풀고 마음을 놓았다. 하지만 그런 평화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우리가 막사를 배정받고 나자 연대 샤워실로 가서 목욕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샤워실이라고 하는 것이 땅바닥에 커다란 웅덩이를 파고 물탱크 트럭 서너 대를 집어넣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군복을 잘 개서 구덩이 가장자리에 놔두고 밑으로 내려가면 고참들이 물을 끼얹어 준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벌써 일주일 동안 목욕 한 번 못 해본 우리에게는 그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였다.
다들 몸에서 썩는 냄새가 풀풀 날 지경이었던 것이다. 날이 저물어갈 무렵 우리가 모두 옷을 벗고 구덩이 속에 들어가 호스를 끌어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물을 뿌려주고 있던 고참 하나가 온다 하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다. 구덩이 가장자리에 있던 고참들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우리가 궁둥이를 드러낸 채 영문을 몰라 서로 얼굴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바로 옆에서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이 들렸다. 그제서야 우리는 깜짝 놀라 미친 듯이 고함을 내지르며 옷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려고 부산을 떨었다. 폭발 때문에 흙덩이가 와르르 쏟아내리자 누군가가 제기랄 또 흙이 묻었잖아 하고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들 구덩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사람이라기보다는 벌레에 더욱 가까운 꼴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흙 좀 묻었다고 투덜거린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었다. 그때 또 하나의 폭탄이 떨어지면서 구덩이 한쪽 구석에 있던 녀석들의 머리 위로 파편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대번의 고함 소리와 비명 소리와 신음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벌써 피를 흘리며 쓰러진 친구들도 있었다. 구덩이 아니라고 해서 안전하지는 않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갑자기 구덩이 위에 크란츠 상사가 나타나 우리더러 빨리 구덩이에서 기어나와 자기를 따라오라고 외쳤다. 폭격이 잠시 뜸해진 사이에 우리는 번개처럼 구덩이에서 기어나왔다. 가장자리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뒤를 돌아보았더니 하나님 맙소사. 우리에게 호스로 물을 뿌려주던 고참 너댓명이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야말로 사람이라고 하기 힘든 몰골이었다. 나는 그때까지 사람이 죽어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태어난 뒤 그렇게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것은 크란츠 상사는 자기를 따라서 기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장면을 위에서 내려다 보았다면 정말로 볼만했을 것이다. 15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벌거벗은 채 길게 열을 지어 벌레처럼 땅바닥을 기어가는 꼴이라니. 조금 기어가니 1인용 참호를 일렬로 쭉 파놓은 곳이 나타났다. 크란츠 상사는 그 참호 하나에 서너 명씩을 집어넣었다. 하지만 나는 그 참호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차라리 그냥 구덩이 속에 남아있는 게 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호 안은 빗물이 썩어서 쾌쾌한 냄새와 습기가 우리를 질식시키는 것 같았고 개구리와 군뱅이와 뱀을 비롯한 온갖 벌레들이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것이었다. 폭격은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따라서 우리는 그 참호 속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다. 물론 저녁은 먹지 못했다. 날이 밝아오기 직전에야 폭격이 멈추어서 간신히 우리는 옷을 찾아입고 무기를 챙겨서 공격 준비를 갖추었다. 우리는 모두 비교적 신참들이었기 때문에 고참들도 우리를 어디에 배치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어쨌건 우리는 장교 화장실이 있는 남쪽 경계선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그곳으로 가보니 거기는 참호 속보다 더 형편없었다. 폭탄 하나가 정통으로 화장실을 때리는 바람에 500파운드에 달하는 장교의 똥들이 온통 그 주변을 뒤덮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아침도 점심도 먹지 못하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을 죽치고 있어야 했다. 해가 질 무렵 누군가가 다시 폭격이 시작된다고 해서 우리는 심지어 그 똥구덩이 속에 엎드리기까지 해야 했다. 아, 정말이지 그때 일은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 드디어 누군가가 우리가 무척 배가 고플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낸 듯 C레이션 박스가 배급되었다. 나에게는 차가운 햄과 계란 몇 개가 주어졌는데 깡통을 보니 1951년에 만들었다는 표시가 쓰여 있었다. 그 동안에도 우리들 사이에는 온갖 소문이 떠돌았다. 누군가는 베트콩이 플레이쿠 마을을 점령했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베트콩이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길을 꺾기 위해서 머지않아 그걸 사용할 거라고 했으며 또 누군가는 우리에게 폭격을 퍼붓는 것은 베트콩이 아니라 호주 아니면 네덜란드 아니면 노르웨이 군일 거라고도 했다. 나는 그게 어느 군대이건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빌어먹을 소문 같으니. 어쨌거나 그렇게 첫날이 지나고 나자 우리는 남쪽 경계선 부근을 좀 더 사람 사는 곳답게 꾸미기 시작했다. 개인용 참호를 파고 깡통과 널판지를 이용해서 장교 화장실에서 피어오르는 악취를 막기도 했다. 하지만 공격은 좀처럼 시작되지 않았고 우리는 베트콩이라고는 그림자도 보지 못했다. 나는 아무리 베트콩이라지만 변소를 공격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매일 밤마다 새벽 서너 시만 되면 어김없이 폭탄이 쏟아졌는데 드디어 어느 날 아침 폭격이 멈추자 군단 참모인 볼스 대령이 우리 중대장에게 기어오더니 밀림 속에 갇혀 있는 다른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북쪽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잠시 후 후퍼 중위는 우리에게 이동 준비를 갖추라는 명령을 내렸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C레이션과 수류탄을 주머니에 집어넣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그것은 일종의 딜레마가 아닐 수 없었는데 수류탄을 먹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C레이션만 잔뜩 가져가서는 그걸 먹을 기회를 포착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쨌건 헬리콥터는 우리를 싣고 어디론가 날아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헬리콥터가 땅에 착륙하기도 전에 제3연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밀림에서는 형형색색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지상에서는 맹렬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놈들은 우리 헬리콥터가 착륙하기도 전에 총알 세례를 퍼부었는데 불행히도 한 대가 총에 맞아 공중에서 불이 붙고 말았다. 그 헬리콥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빤히 보였지만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나에게는 기관총 탄약수라는 임무가 주어져 있었다. 내가 덩치에 비해 꽤 많은 양을 운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던 모양이다.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동료 두 녀석이 나더러 자기네 수류탄을 대신 가져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 대신 그들은 C레이션으로 주머니를 채우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선선히 그러겠다고 했다. 별로 기분이 나쁘지도 않았다. 게다가 크란츠 상사는 나더러 10갤런짜리 물통을 들고 가라고 했다. 무게로 따지면 50파운드는 좋게 나갈 양이었다. 또 헬리콥터에 오르기 직전에는 다니엘스라는 녀석이 기관총을 받쳐줄 삼각대를 나에게 맡겼다. 자기는 그걸 짊어지고는 도저히 뛸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 짐들을 모두 지고 나니 나는 마치 네브라스카에서 온 미식축구 선수 같은 형색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미식축구 시합에 나가는 길이 아니었다. 우리가 언덕마루에 올라가 찰리 중대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다. 찰리 중대는 그곳에서 베트콩들에 의해 포위되어 있는지 아니면 베트콩들을 포위하고 있는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성조기 애슐린 뉴스를 보느냐, 자기 눈으로 직접 현장을 목격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정반대로 보일 수 있을 듯했다. 어쨌거나 우리가 그 언덕에 올라갔을 때는 모든 종류의 총알들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고 사방에서 부상당한 부대원들이 신음을 내뱉거나 울부짖거나 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소리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땅바닥의 그림자처럼 납작 엎드린 채 탄약과 물통과 삼각대와 나 자신의 사물 등을 지고 찰리 중대가 있는 쪽을 향해 열심히 기어가고 있었다. 내가 막 좁다란 참호 사이를 지나가려고 애를 먹고 있는데 그 참호 속에 숨어있던 녀석들이 저희들끼리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다. 저 멍청이 좀 봐. 꼭 프랑켄슈타인 같군. 나는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 판에 그런 놀림까지 받자 열이 받쳐서 뭐라고 한마디 대꾸를 하려 했다. 하지만 그때 오하느님 맙소사. 참호 속에 있던 다른 녀석 하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다. 포레스트 포레스트 검프. 세상에, 그 녀석은 다름 아닌 바로 버바였다. 버바의 발목은 미식축구를 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망가지기는 했지만 미합 중국 육군을 위해 지구의 반을 달려오지 못할 만큼 심하게 망가지지는 않았던 것이다. 아무튼 내가 나의 불쌍한 엉덩이와 온갖 짐들을 끌고 지시받은 곳까지 기어온 다음 버바는 잠시 폭격이 뜸한 틈을 타서 아군 비행기가 나타날 때마다 적의 폭격은 중단되곤 했다 나에게 뛰어왔고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버바는 그동안 자기가 전에 들은 이런저런 소문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제니 커라는 학교를 그만두고 반전 운동인가 뭔가 하는 녀석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것이었고 커티스는 자신에게 주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한 교내 청원 경찰을 두들겨 팬 다음 미친 듯이 난동을 부리다가 학교 당국자들이 커다란 그물을 뒤집어 씌운 다음 강제로 마취제를 주사해서 간신히 끌고 갔다는 것이었다. 브라이언트 코치는 커티스에게 그런 소란을 피운 벌로 연습이 끝난 다음 운동장을 50바퀴 더 돌게 했다고 한다. 커티스 녀석 고소하다. 코육. 그날 밤은 유난히 길고 불편했다. 아군은 그날 밤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었으므로 놈들은 저녁 내내 마음 놓고 포탄을 퍼부어댔다. 두 개의 언덕 사이에 조그만 산등성이가 하나 있었는데 한쪽 언덕은 우리가 다른 한쪽 언덕은 놈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말하자면 그 산등성이를 놓고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흙과 먼지뿐인 그 산등성이를 서로 차지하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크란츠 상사는 벌써 몇 번이나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그저 명령받은 대로 움직이기 위해 왔을 뿐이라고. 그러고 나서 이내 크란츠 상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하기 시작했다. 우리더러 산등성이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나무 밑에 기관총을 설치하라는 것이었는데 그곳은 적군이 총알이 날아오지 않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는 이야기였다. 나는 내가 보고 듣는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을 포함하여 안전한 곳은 아무 데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저 산등성이로 내려가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죽으러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나는 바로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나하고 기관총 사수인 본조, 또 한 사람의 탄약수 도일, 그리고 다른 두 친구가 참호에서 기어나와 완만한 경사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우리가 반쯤 내려갔을 때, 베트콩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자기네 기관총을 퍼부어대기 시작했다. 우리는 거의 구르다시피 언덕을 내려가서 재빨리 수풀 속에 몸을 숨겼다. 나는 1미터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 거리인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충 1야드하고 비슷하다는 것은 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커다란 나무 근처에 도착했을 때 나는 도일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아무래도 왼쪽으로 움직이는 게 낫겠는데. 그러자 도일은 얼굴을 찌푸리며 나를 똑바로 노려보더니 닥쳐, 포레스트. 거긴 베트콩들이 우글거린단 말이야? 하고 쏘아붙이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정말로 그 큰 나무 밑에는 베트콩 옌 7명이 모여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도일이 수류탄을 꺼내 안전핀을 뽑더니 나무를 향해 휙 집어던졌다. 하지만 그 수류탄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터져버렸다. 본스는 당장 기관총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 나하고 다른 두 친구는 정확히 겨냥을 해서 수류탄을 까던졌다. 한 1분쯤 지나고 나니 사방이 다시 조용해져서 우리는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마침 적당한 장소를 찾아내서 기관총을 설치한 다음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그 밤이 완전히 셀 때까지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방에서 총소리가 들려왔지만 우리만 따로달랑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태양이 떠오를 무렵이 되자 우리는 엄청나게 배가 고프고 피곤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그때 크란츠 상사가 보낸 전령이 하나 달려오더니 앞으로 몇 분 이내에 아군 비행기가 떠서 산등성이에 있는 베트콩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고 이어서 찰리 중대가 행동을 개시할 거라고 알려주었다. 조금 있으니 진짜로 비행기가 날아와서 사정없이 폭탄을 퍼부었고 베트콩들은 완전히 쓸려버린 것 같았다. 우리는 찰리 중대가 산마루를 타고 등성이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산마루 끝머리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어디선가 엄청난 화력이 그쪽으로 집중되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대번에 찰리 중대에는 커다란 혼란이 일어났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울창한 수풀 때문에 베트콩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숲속에 누군가가 있어서 찰리 중대를 향해 총을 쏘아대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네덜란드 군이나 노르웨이 군일지도 몰랐다. 기관총 사수인 본즈는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이미 찰리 중대를 공격하고 있는 베트콩들이 우리 전방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베트콩들이 우리하고 우리 본대 사이에 숨어 있다는 의미였지만 바꿔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고립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본즈의 말에 의하면 조만간 베트콩들이 찰리 중대를 섬멸하지 못할 경우 그들은 틀림없이 이쪽을 향해 퇴각할 것이고 만약 그들이 우리를 발견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주장이었다. 결론은 더 늦기 전에 위치를 옮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짐을 챙겨서 산마루를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도일이 갑자기 오른쪽 산등성이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얼굴이 파랗게 질려버렸다. 막버스를 타고 도착한 베트콩 지원 부대가 이빨에까지 무장을 한 채 찰리 중대를 향해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한다면 재빨리 그 베트콩들을 친구로 사귀어서 다른 일은 모두 잊어버리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었다. 하는 수 없이 우리는 커다란 관목 밑에 몸을 숨기고 놈들이 언덕 꼭대기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 뒤 본즈는 기관총을 난사하기 시작해서 베트콩 10명이나 15명 정도가 쓰러져 나뒹굴었다. 그동안 도일과 나는 다른 두 친구와 함께 정신없이 수류탄을 던졌다. 그때까지는 비교적 순조롭게 일이 풀려간 셈이다. 본즈가 탄약이 떨어진 것을 본 나는 세탄창을 넣어주었는데 본즈가 다시 방아쇠를 당기려 하는 순간 베트콩의 총알 하나가 정통으로 그의 머리에 명중하여 해골 속에 있던 내용물을 밖으로 꺼내 놓고 말았다. 본즈는 기관총이 마치 자신의 생명이라도 되는 듯 땅바닥에 쓰러져서까지도 총을 꼭 붙잡고 있었지만 이미 그에게는 더 이상 생명이 붙어 있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한 일이었지만 사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만약 놈들의 손에 생포된다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다. 나는 도일의 이름을 부르며 어서 이쪽으로 와보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나는 본즈의 손가락에서 기관총을 떼내어 어깨에 메고 도일이 있는 곳으로 기어갔다. 하지만 그때는 도일과 다른 두 친구도 모두 총을 맞은 뒤였다. 다른 두 친구는 이미 숨이 끊어졌지만 도일은 아직 살아있었다. 그래서 나는 마치 무슨 쌀푸대처럼 그를 들쳐메고 찰리 중대를 향해 숲을 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겁에 질려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빗발치는 총탄 속을 뚫고 아마 한 20야드 정도는 달린 모양이었다. 달리면서 나는 언제 내 엉덩이에 총알이 박힐 것인가를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간신히 대나무 숲을 지나 키 작은 잡초들이 우거진 곳으로 나왔을 때 놀랍게도 그곳에는 베트콩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누워있는 베트콩, 먼산을 보고 있는 베트콩, 찰리 중대를 향해 총을 쏘고 있는 베트콩.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뒤에도 베트콩, 앞에도 베트콩, 발 밑에도 온통 베트콩뿐이지 않은가. 달리 별 뾰족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미친 듯이 있는 힘을 다해 고함을 지르며 전속력으로 냅다 앞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아마 그때 나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있는 힘을 다해 고함을 지르며 다름질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으니 말이다. 한순간 모든 것이 서로 뒤엉켜 뒤죽박죽이 되는가 싶더니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찰리 중대 한복판에 서 있었다. 모두들 마치 내가 터치다운을 했을 때처럼 내 등을 두들겨 주었다. 아마 베트콩들은 느닷없이 나타난 나를 보고 깜짝 놀라서 순간적으로 숨어있던 곳으로 꼬리를 숨긴 모양이었다.
어쨌든 내가 도일을 땅바닥에 내려놓으니 의무병이 달려와서 그를 들여다보았고, 이내 찰리 중대위지휘관이 나에게 다가오더니 편푸질하듯 내 손을 아래 위로 붙잡고 흔들며 마구 칭찬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물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나, 검프. 그는 내 대답을 기다리는 모양이었지만, 그건 나 자신도 답을 알지 못하는 질문이었다. 나는 그냥 얼떨결에 오줌을 누고 싶은데요 하고 말해버렸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중대 지휘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한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옆에 와 있던 크란츠 상사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그러자 크란츠 상사는 맙소사 검프, 따라와. 하고 중얼거리며 나를 나무 뒤로 데리고 갔다. 그날 밤 나는 개인용 참호 속에서 다시 버바를 만나 함께 시레이션으로 저녁을 먹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버바가 준 하모니카를 꺼내 함께 몇 곡을 신나게 불었다. 밀림 한복판에서 오스잔나와 목장의 집다위의 노래를 불고 있으니 어쩐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버바는 자기 어머니가 보내준 조그만 사탕 봉지를 가지고 있어서 함께 몇 개를 나눠 먹기도 했다. 나중에 크란츠 상사가 오더니 10갤런짜리 물통은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도일과 기관총을 함께 들고 와야 했기 때문에 물통은 밀림 속에 그냥 놔두었다고 대답했다. 나는 크란츠 상사가 당장 그곳으로 돌아가서 물통을 찾아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면서 그는 본즈는 죽었고 도일은 부상을 당했으니 나더러 기관총 사수를 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삼각대와 탄약과 다른 잡동사니들은 누가 들고 다니느냐고 물었더니 크란츠 상사는 그것까지 내가 다 들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런 일을 할 인원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때 버바가 혹시 자기가 우리 중대로 전입할 수 있으면 자기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크란츠 상사는 한동안 생각을 해보더니 자기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다. 어차피 찰리 중대에는 더 이상 화장실을 청소할 병력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하여 버바와 나는 다시 함께 움직이는 사이가 되었다. 그 다음 몇 주는 너무나 느리게 흘러갔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멈춰버린 줄 알았다. 한쪽 언덕으로 올라갔다가 다른 쪽 언덕으로 내려오고 하는 시기였다. 어떤 때는 언덕 위에 베트콩이 있었지만 없을 때도 있었다. 크란츠 상사는 이제 모든 일이 잘 되어서 우리는 곧 미국을 향해 행군하게 된다고 떠버렸다. 베트남을 가로질러 라오스를 지나고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북극까지 올라갔다가 얼어붙은 바다를 지나 알래스카까지만 가면 엄마들이 마중을 나와 있을 거라는 이야기였다. 버바는 그따위 멍청한 이야기에는 귀도 기울이지 말라고 나를 타일렀다. 밀림 속에서는 대단히 원시적인 일들이 이어진다. 똥을 눌 데도 없었고 잠은 짐승처럼 땅바닥에서 자야 했으며 자나깨나 통조림만 먹어야 했고 목욕 따위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으며 옷은 다 떨어져서 누더기가 되어 있었다. 나는 일주일에 한 통씩 엄마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집에는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 내가 다닌 고등학교가 내가 떠난 이후로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나도 엄마에게 답장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감히 엄마를 또 다시 훌쩍거리게 만들 소리를 적을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그저 나도 잘 지내고 있으며 모두들 우리를 잘 대해준다고만 쓰곤 했다. 한 번은 제니 커란에게 보내는 편지를 엄마에게 붙이며 혹시 그녀의 친척이라도 만나게 되면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로서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한편 버바와 나는 제대한 후에 계획을 함께 세우기도 했다.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새우잡이 배를 한 척 구해서 새우나 잡으며 살기로 했다. 버바는 베이유 라 바틀의 출신이기 때문에 새우잡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였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만 있으면 우리는 선장이 되어 1년 내내 배 위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버바는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산했다. 새우 몇 파운드를 잡아야 대출금을 갚을 수 있고 배의 연료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식대는 얼마나 들 것인가를 꼼꼼히 따져본 다음 남는 돈을 모아두면 나중에 신나게 놀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머릿속으로 새우잡이 배의 키를 잡고 있는 나 자신을 떠올려 보았다. 그것보다 더 좋은 상상은 갑판에 앉아 새우를 먹는 장면이었다. 내가 버바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대뜸 이렇게 대답했다. 정신 차려, 포레스트. 그렇게 먹어대다가는 집이고 뭐고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겠다. 이익이 나기 전까지는 새우 한 마리도 먹으면 안 돼.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지. 까지 새우는 안 먹어도 좋았다. 어느 날부터인가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두 달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렸다. 우리는 진눈깨비나 우박만 빼고는 모든 종류의 비를 다 맞으며 돌아다녔다. 어떤 때는 조그맣고 가느다란 빗방울이 떨어졌으며 또 어떤 때는 크고 뚱뚱한 빗방울이 떨어졌다. 어떤 때는 하늘에서 똑바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또 어떤 때는 오히려 땅에서 빗방울이 솟아오르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비가 어떻게 오건 말건 우리는 언덕으로 내리고 베트콩을 찾아 헤매는 등의 일과를 수행해야 했다. 어느 날 우리는 드디어 베트콩을 발견했다. 그들은 아마 베트콩 회의라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마치 개미집을 밟았을 때 순식간에 개미들이 사방에서 기어나오는 형국이었으니 말이다.
이번에도 비행기가 뜰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베트콩을 처음 발견한 지 2분이 지나자 다시 공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우리가 형편없이 당할 차례인 모양이었다. 우리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총탄 세례를 뚫고 몸을 숨길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논을 가로질러야 했다.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와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고 누군가가 엎드려 하고 외치는 소리도 들렸다. 나도 내 기관총을 옆구리에 끼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몇 그루의 야자나무를 향해 뛰어가고 있는 셈이었는데 거기까지 살아서 도착한다면 적어도 빗방울은 몇 개 피할 수 있을 것이었다. 간신히 엉성한 경계선을 치고 또 하루의 기나긴 밤을 지새울 준비를 하며 주위를 둘러보던 나는 그제서야 버바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논바닥에 쓰러진 버바를 보았다고 했다. 내가 빌어먹을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옆에서 들은 크란츠 상사는 건프 뛰쳐나갈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마라 하고 겁을 주었다. 그런 게 어딨어. 나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기관총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버바를 본 지점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나갔다. 하지만 절반쯤 뛰어갔을 때 나는 하마터면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이 소대 녀석 하나를 밟을 뻔했다. 그는 애처로운 눈길로 나를 올려다보며 손을 내밀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할까 잠시 망설지만 하는 수 없이 그 친구를 들쳐업 고번개처럼 우리 진지로 돌아왔다. 그동안에도 총알은 사정없이 사방에서 날아오고 있었다.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짓거리를 해야 한단 말인가? 미식축구를 하느라 뛰어다니는 것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도대체 뭐란 말인가? 빌어먹을. 나는 그 친구를 내려놓자마자 다시 뒤돌아서서 달리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도 다른 부상자와 마주치고 말았다. 나는 다시 그 친구를 들쳐업었지만 이내 그의 골이 논바닥으로 쏟아져 내린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자세히 보니 그는 뒤통수가 완전히 날아가고 없었다. 빌어먹을. 그 친구를 도로 내려놓고 다시 한참을 달리다 보니 드디어 버바가 눈에 띄었다. 그는 가슴에 두 방을 맞은 모양이었다. 버바, 괜찮을 거야. 내 말 들려. 우린 새우잡이 배를 타야 되잖아. 나는 버바를 업고 진지로 돌아와 그를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버바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와 고름이 내 군복에 잔뜩 묻어 있었다. 버바는 나를 올려다보며 간신히 말했다. 제기랄. 포레스트, 왜 이래야 하지? 글쎄,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었겠는가? 버바가 다시 힘겹게 입을 열었다. 포레스트, 하모니카 좀 불어줄 수 있겠어? 나는 하모니카를 꺼내 아무 곡이나 불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버바는 포레스트, 수완이 강 좀 불어줄 수 있어? 하고 물었다. 나는 물론이지, 버바 하고 대답한 다음 얼른 하모니카를 불기 시작했다. 그동안에도 빗방울만큼이나 많은 총탄이 날아오고 있었고 나는 내가 기관총을 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빌어먹을, 나는 계속해서 수완이 강을 불었다. 나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어느새 비가 그치고 하늘이 핑크빛으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모두의 얼굴이 귀신처럼 보였다.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지만 베트콩이 갑자기 사격을 멈추었고 그래서 우리도 잠시 휴식을 취했다. 나는 의무병이 버바에게 주사를 놓으며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다고 약속하는 동안 버바 옆에 무릎을 꿇고 난자 몇 번이고 수완이 강을 되풀이해서 불었다. 버바는 내 다리를 꼭 붙잡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짙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섬뜩한 핑크빛 하늘이 그의 얼굴에서 모든 색깔을 다 빼앗아가 버린 것 같았다. 버바가 뭐라고 말을 하려 했다. 나는 귀를 그의 입에다 바짝 갖다 댔지만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의무병에게 물어보았다. 뭐라고 하는지 들었나? 의무병이 대답했다. 집이라고 했어. 버바, 그는 죽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다. 그날 밤은 내 생애 최악의 시간이었다. 폭풍우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원군이 도착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적군과의 거리가 어찌나 가까웠던지 우리는 베트콩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지경이었다. 일소대는 한때 정말로 백병전을 벌이기도 했다. 새벽녁이 되자 아군 비행기가 나타나 네이팜탄을 투하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이 바로 우리 옆에 떨어졌기 때문에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더러는 불길에 휩싸인 친구들도 있었고 다들 공터로 뛰어나와 겁에 질린 채 마구 욕을 퍼부어댔다. 숲에 불이 붙었지만 비 때문에 금방 꺼져버리기도 했다. 그 와중에 나도 총알을 한 방 맞았다. 운이 좋았던 모양인지 총알은 엉덩이에 박혔는데 나는 언제 맞았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 뒤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도 자세히 생각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다. 나는 기관총을 내려놓고 더 이상 쏘지 않았다. 그리고는 나무 뒤로 기어가 동그랗게 몸우렁크리고 울기 시작했다. 버바도 가버렸고 새우잡이 배도 사라졌다. 버바는 하나밖에 없는 내 친구였다. 어쩌면 제니 커랑과도 친구가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이제 옛날 일이 되어버렸다. 엄마만 아니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지도 모른다. 새파랗게 젊은 나이니머니 하는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다.
한참 후 지원 병력을 실은 헬리콥터가 도착했고 베트콩들은 네이팜탄 때문에 겁을 먹은 모양이었다. 같은 편한테 그렇게 무자비하게 네이팜탄을 퍼부을 수 있다면 자기네들한테는 말해 무엇하랴 싶었을 것이다. 그들이 부상병들을 데리고 사라지자 머리칼은 온통 헝클어지고 군복도 여기저기 타다 만 자국이 나 있어서 마치 포탄 대신 대포로 쏘아진 듯한 모습의 크란츠 상사가 나타났다. 검프, 어제는 정말 잘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담배 한 대 피우겠느냐고 물었다. 내가 담배를 안 피운다고 대답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검프, 넌 지금까지 내가 만나본 놈들 중에 제일 똑똑한 놈은 아니지만 너야말로 진짜 군인 같은 놈이야. 너 같은 놈 100명만 있으면 좋겠다. 그가 아프냐고 물어서 괜찮다고 대답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가 다시 말했다. 검프, 넌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너도 알고 있지. 나는 크란츠 상사에게 법안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이상하다는 듯 나를 바라보며 죽었잖아? 하고 대답했다. 나는 내가 버바와 같은 헬리콥터를 탈 수 있느냐고 다시 물어보았다. 그러자 크란츠 상사는 그건 안 된다고 대답했다. 버바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후송된다는 것이었다. 의무병이 나중큼직한 주사를 한 대 맞고 나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하지만 나는 다시금 크란츠 상사의 팔목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부탁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지만 지금은 한 가지 해야겠어요. 버바를 상사님 손으로 직접 헬리콥터에 실어서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어요? 그야 물론이지, 검프. 그가 대답했다. 우린 그 친구를 1등석에 태워 고향으로 데려갈 거야.